네, 여러분, 헤라TV. 화면 왜 이래? 화면이 생소하네. 나가는 겁니까, 지금? 자, 되게 적응이 안 되는데, 우리 아기들이 화면을 바뀌어버렸어. 자, 여러분, 잘 지내셨는지요? 자, 여러분, 오늘도 헤라TV 돌아왔습니다. 자, 지난주에 여러분 슈퍼챗 쏘고 못 읽어드린 분들 서운하죠, 그렇죠? 그분들 들어와 있나? 그분들 거부터 한번 읽어드릴까요? 그분들 안 들어와 있으면 읽으나 마는데, 응? 자, 제이스 조님부터 읽어드립니다. 헤라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하라 엄마께 사연 올립니다. 하라? 헤라 엄마죠? 결혼을 준비하던 중 그동안 남자친구의 발작적인 성격이 병인 것을 얼마 전에 정신과에 가서 진단받았습니다. 아, 남자친구가 발작적인 성격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우울증이 심했고, 카라가 현재 조울증으로 발전돼서 공격성과 자살 충동으로 힘들어합니다. 오랜 기간 가난과 어릴 적 방치로 항상 긴장하고 불안한 상태로 살면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습니다. 이런 엄마 남자친구가 건강하고 안 아플 수 있도록 후회해 주세요. 자, 호만으로 안 되고요. 우리 아기는 꼭 남자친구랑 백년회로 하고 잘 살고 싶으면 꼭 마음 공부하러 마음 깨우 명상에 손잡고 오세요. 안 그러면 살다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이런 정신적인 증상은 가게 돼 있어요. 늘 부딪히니까. 그렇죠? 그걸 어떻게 피해갈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호환번호로 안 되고 이렇게 정신과 진단까지 받은 경우는 우리 아기랑 같이 둘이 꼭 마음 공부하면서 살아야 잘살수 있습니다. 자, 호로 이렇게 싸드립니다. 검정과 금색. 띠로. 자, 신장. 두려워서 생긴 병이니까. 자, 영채여. 이 아기를 치유하소서. 아기입니다. 헤라 엄마 아픈 마음이 안도하고 스스로를 드러낼 수 있는 큰 나무 같은 존재로 계셔 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헤라 엄마를 지켜드리고 싶어요. 사랑해요. 하셨어요. 윤정아, 헤라 엄마도 엄청 사랑해 우리 아기. 해바라기 아기입니다. 오늘도 찐 사랑 주신 헤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해바라기님 저도 사랑합니다. 김정은 아기입니다. 혜란이 슈퍼챗 보내진 건지 제 동생이 분노가 일어나면 자해하는 습관이 있어요. 저는 혹시나 나중에 잘못된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제 마음을 계속 봐야 할까요? 제 어떤 마음을 계속 봐야 할까요? 제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게 마음이 아픕니다. 모든 열등이의 에고우는 열등인데 아픈 마음 인정해야죠.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그리고 동생이 보여주잖아요. 내 마음을. 어떤 마음? 자해는 뭐죠? 자기 공격성. 화가 나면 자기 열등이를 죽이고 싶은 거야. 내가 어떤 잘못을 했어. 예를 들면 뭐 공부 시험을 봤는데 뭐 꼴찌를 했어. 예를 들면 그러면 열등이죠. 자기 열등이를 보면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해해야지. 그래서 모든 자해하는 분은 자신의 열등이가 떴을 때그 열등이를 쳐다볼 때 정말 죽이고 싶게 미운 거예요. 자, 우리 아기도 있을 겁니다. 자, 따라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열등이의 아픈 마음입니다. 내 열등이를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미움의 살기입니다. 영채여, 나와 동생을 치유하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됐습니다. 글로리형 아기입니다. 헤라님, 저는 35살 여자 이하영이라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아빠와 인연이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돈 문제로 많이 싸우시는 모습이 기억이 짙습니다. 저는 태어났을 때도 남자한테만 가면 울었다고 해요. 남자는 가해자, 여자는 피해자. 남자는 강자, 여자는 약자예요. 그래서 무의식 속에서 남자만 보면 무서운 거예요. 그럼 거부하는 거야. 피해자를 인정을 안 해요. 그 피해자 여자를 인정 안 하고 그 피해 당한 여자, 약자 여자를 버려버렸어. 그래서 항상 남자 앞에 가면 그 약자 여자가 뜨지요. 그 열등이 여자를 인정하는 수밖에 없지요. 자, 따라합니다. 나는 공격당하고 수치당한
열등이 여자, 약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여, 나를 치유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자궁이 손을 댑니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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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됐습니다. 자, 여러분 들어가기 전에 공지 하나 할게요. 10월 9일 날 헤라 마음쇼 하기로 했었죠. 근데 10월 9일 날 안 되게 됐어요. 제가 6,7,8이 서울 지부 마음 세션인데 그거 끝나고 나면 밤 여기 지리산 도착하면 새벽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 다음날 바로 하기는 무리가 있어서 하루 연기했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0일 날 토요일 날 1시 반부터 4시 반으로 연기했으니까 여러분 차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 혹시 또 10월 9일 날 막 휴가 내고 막 그날 시간 뺄까봐 지금 공지하니까 여러분 시간 일정 조정 차가 없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도 10월 10일 한번 하고 재방이 안 됩니다. 다시 보기가 안 되니까 꼭 그날 본방 사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영체 체험단 조금 이따 할까요? 자, 여러분 올라온, 지금 이거 올린 분들은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 자, 지니 아기부터 한번 소통해 봅니다. 헤라님 안녕하세요. 전 5학년 학생입니다. 5학년 학생이면 초등학생이란 얘기죠. 제가 요즘 무기력 때문에 학원도 가기 싫고 계속 미뤄요. 그리고 집안일 하려고 하면 짜증나요. 어떻게 하죠? 감사합니다. 무기력은 뭐죠? 무기력? 수치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수치를 인정 못하는 거야. 집안일 하려고 하면 뭘 하려고 할 때 짜증난다. 다 버리고 싶은 수치스러운 열등한 자기가 수치스러워서 버리고 싶은 수치 애고가 뜬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여기 이렇게 골반에 손 대고 우리 진이진이야기. 나는 내 열등이의 아픈 마음을 수치스러워서 버리고 싶은 수치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채여, 나를 치유하소서. 호, 호, 호. 호. 자, 이제 됐습니다. 사과향기 아기입니다. 헤라 엄마 안녕하세요. 전 40대 주부입니다. 얼마 전 집을 판 사이에 집값이 껑충 뛰어버려서 제가 사려던 집을 못 사게 되어버려 두 달째 뺏긴 마음이 심하게 올라와 힘이 듭니다. 아우, 엄청 아프겠네 우리 아기. 얼마 전에도 부동산 투자를 잘못해서 돈을 잃어 힘들었는데 이번에도 이러네요. 우리 아기 무의식 속에 다 빼앗긴 아픈 마음이 있거든요. 여자 열등이 아픈 마음.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날마다 빼앗기는 현실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호를 해드릴 텐데 우리 사과향기 아기도 언제 시간 날 때 마음 깨우기 명상에 한번 와서 자기의 다 빼앗긴 아픈 마음을 한번 봐야 돼요. 빼앗기고 버림받은 여자 열등의 아픔을 한번 보면 빨리 청산이 되니까요. 아셨죠? 자, 따라합니다. 자궁 골반에 손 딱 대시고 나는 다 빼앗겨서 아픈 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 나는 또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두려움도 인정하지 못하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영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이 고통에서 구하소서. 나를 치유하소서. 호, 호. 됐습니다. 아틀리에 약입니다. 헤라님, 저는 최근에 여드름이 얼굴에 정말 심하게 확 번졌어요. 염증은 수치심이라고 하셨는데 제 조상들이 수치심을 알아달라고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환절기라서 날씨 요인인 건지 잘 모르겠어요. 여드름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이걸 완전히 뿌리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얼굴에 피부에 나오는 건 수치 때문에 그런데 환절기에 나오는 수치는요 모든 게 마음이죠, 여러분. 인간 마음만 마음이 아니에요.
자연의 이치예요, 마음은. 그래서 계절도 마음이에요. 여러분, 가을이라는 이 환절기에 어떤 수치일까요? 가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가을은 어떻죠? 낙엽이 다 떨어져. 쓸쓸해. 그리고 바바리 깃을 세우고 다니는 연인들을 보면 제일 이별을 많이 하는 계절이잖아요. 버림받는 아픔이 제일 많이 올라오는 계절이에요, 가을은. 그래서 나뭇잎도 다 떨어지고, 나무도 앙상하게 되면서 버림받잖아. 죽어가지요. 죽음의 아픔, 버림받는 아픔, 버림받아서 수치스러운 아픈 마음이 올라올 때 그게 너무 수치스러워서 버림받은 아픈 마음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두렵고 수치스러워서. 수치를 인정 못할 때그 수치 보는 두려움 때문에 인정이 안 돼서 여드름이 나오니까 그 수치를 한번 인정해 봅시다. 자궁에 손을 딱 대고. 나는 버림받아서 수치당한 아픈 마음입니다. 버림받아서 수치당한 내 아픈 마음 보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두려움도 인정하지 못하는 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여, 나를 치유하소서. 나를 이 마음의 고통에서 건지소서. 됐습니다. 평화로운 사랑악입니다. 헤라님, 영채님, 저희 가족에게 귀한 사랑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헤라님께 마음의 촛불을 밝히듯 힘이 되드리고 싶습니다. 아구 이뻐라 우리. 어쩜 이렇게 말도 예쁘게 합니까? 마음의 촛불을 밝힌다고 하니까 너무 이렇게 아늑한 느낌이 드네요. 자, 우리 평화로운 사랑악이님, 저도 사랑해요. 이 말, 이런 마음 자체가 이미 저에게 엄청 힘이 돼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눈꽃송이 유진학입니다. 사랑하는 에라님, 저는 신랑이 사랑해줄수록 신랑을 피하게 되면서 그런 제 자신을 공격하는 마음이 세게 올라와요. 저만 잘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유난히 신랑에게 그런 이유가 뭘까요? 무의식 속에 사랑을 거부하는 여자가 있는 건지 알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신랑이 사랑 주려고 할 때, 신랑이 마음이 뭐냐면, 사랑을 주려는 마음으로 인식하는 건 그대의 머리고요. 신랑이 뺏고 싶은 마음으로. 자, 내가 사랑 줬지? 나좀 줘봐. 신랑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기가 무의식 속에 어떤 애고가 있습니까? 다 빼앗겼다는 애고가 있는데, 신랑이 뺏고 싶은 마음으로 사랑을 주려고 하니까 올라오는 거예요. 다 뺏기는 마음이. 뺏길까봐 두렵고, 뺏고 싶은 이 마음 들키기 싫어서 도망 다니는 거예요. 뺏고 뺏기는 애고. 자, 위장이 손을 대고 남편과 그대가 공명하는 애고가 바로 다 빼앗겨서 뺏고 싶으면 아픈 마음이고, 그걸 들킬까봐 두려움이 공명해서 도망 다니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나는 다 빼앗겨서 뺏고 싶은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또 뺏길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이 마음 들킬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영채여, 나와 남편을 치유하소서. 이 고통에서 구하소서. 그대의 뺏고 뺏기는 애고는 여기 오목 가슴에 있네요. 여기 손을 대고 제가 말한 그 뺏고 뺏긴 애고 인정하는 멘트 하시고 영체 패치 붙이세요. 영체 패치를 여기에 삼각형 모양으로 붙이세요. 아셨죠? 피라미드 꼴로 삼각형 모양으로 붙이고 홀을 듣습니다. 자, 코코아기입니다. 헤라님, 아버지가 몸쓰는 노동을 하셔서 그런지 요즘 온몸이 퉁퉁 부었습니다. 아구닥해라. 병원에 안 가신 상태인데 걱정이 됩니다. 호부닥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아버님이 버림받을까봐 두려움이 올라온 거예요. 요즘같이 코로나가 창궐한 시대에 몸도 몸이지만 몸을 쓰는 것도 해서 피곤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너무 두려운 거야. 이 일자리라도 끊길까봐 열심히 일하면서 몸도 힘들고 너무 두려움 때문에 지금 신장이 퉁퉁 부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장에서 제대로 두려움을 인정을 못해서 걸러내질 못하니까 이게 순환이 안 돼서 붓는 거죠. 자, 신장에다가 아버지 신장에다 영체 패치를 붙여줍니다. 두 장. 척추를 중심으로 딱 붙여주시면 돼요. 하셨죠? 그리고 여기
요 명치 위장 있는데 한 장 더 붙이고 그런 다음에 신장에 손을 대고 우리 아기가 대신해서 호를 듣고 아버님도 호를 들으실 수 있으면 듣게 하시면 훨씬 빠르겠죠? 자 따라합니다. 나는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열등이의 아픈 마음입니다. 너무 두렵고 아파서 두려움도 인정할 수 없는 열등이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채여 저와 제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통에서 구하소서 호 호 호 호 느리나 이야기입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외할머니가 척추 1번 아니면 8번 뼈가 부러지셨대요. 할머니는 방문하기 전에 우리 더울까봐 에어컨 켜주시려고 다른 콘센트를 뽑다 그렇게 되신 거래요. 90세가 넘으셔서 회복이 어려우실까봐 마음이 아파요. 할머니 아픈 마음에 호 부탁드려요. 자, 그 척추에 영체 패치 붙여드릴 수 있으면 좀 붙여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신장. 연세 드시면 신장이 뼈와 연관이 있죠, 그렇죠? 뼈가 나이 들면 자꾸 이렇게 부러지는 게 신장 기능 약화랑 관련이 있어요. 자, 신장에 손을 대고 따라합니다. 나는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약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너무 아프고 수치스러워서 두려움도 인정하지 못하는 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채여, 저와 할머니를 치유해 주소서. 호 호 호 할머니를 이렇게 척추를 청록색으로 쌌어요. 그러니까 붙일 수 있으면 영재 패치를 신장 양쪽과 척추에 고기 붙이면 좋습니다. 신부경 아기입니다. 해나님, 저 눈을 못 뜨고 있을 정도로 수치가 올라오는 것 같은데 호해주세요. 지금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어떤 수치냐면 절대로 약자와 강자, 피해자와 가해자의 수치를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 썼던 애고요. 미움의 수치를 안 보는 거예요. 미움 받은 수치, 그게 약자의 수치죠? 그러면 난 약자예요, 피해자예요 이래야 되는데 수치스러워서 인정을 못해. 예를 들면 남편한테 막 맞았어요. 그래서 막 눈이 밤튀기 되도록 퉁퉁 벗어. 근데 사람들이 어, 너 왜 그래? 이러면 막 울면서 우리 남편 때렸어요. 맞았죠? 이렇게 못해요. 너무 수치스러워. 이게 어떤 수치예요? 사랑 못 받고 이렇게 미움받아서 약자로 이렇게 당한, 공격당한 내가 너무 수치스러워서 피해자를 인정을 못하는 수치예요. 응, 괜찮아. 넘어져서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남자도 마찬가지. 여자를 막 때리고 나서 사람들한테 나 우리 부인 때렸다 오늘? 나 잘했지? 힘세지? 이런 남편 있습니까? 그런 남자는 정신병자지. 그렇잖아? 가해자의 수치를 모르는 사람은 정신병인 거예요. 수치스러워. 자기가 그 미움을 힘으로다가 썼다는 게. 미움을 받은 사람도 수치스럽지만 쓴 사람도 수치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걸 모르면 내가 막 미움을 써 강자로 가해자로 쓰고 나서 어, 나 이겼지? 정신병이에요. 조금 전에도 어떤 아기가 저한테 전화해서 막 강자 가해자를 썼어요. 응? 그러면서 그게 수치인 줄 몰라. 이 아기가 정신 이상한 거예요 그게. 그리고 써야 될 때, 써야 될 때는 언제죠? 예를 들어 강도가 왔어. 그래서 날 죽이려고 해. 그럴 땐 써야죠. 이놈의 새끼 미워! 이렇게 써줘야 되죠. 나한테 덤비면. 그런데 쓰지 않아야 될 때 막 그 쓰고. 이거 왜 그래요? 자기 피해자, 약자를 인정 안 해. 그래서 약자의 수치가 심하면 약자를 인정 안 하면 그냥 강자를 쓰는 거야. 이 아기가 지금 그래요. 그 수치야. 여러분 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 다 그거니까. 자, 다 같이 합시다. 수치. 자, 여기 생식기나 골반에 손 딱 대고 여자 남자 다 똑같아요. 자, 따라합니다. 나는 공격하는 약자를 공격하는 가해자의 수치스러운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나는 가해자로부터 강자로부터 공격받은 수치스러운 약자의 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채여 나를 치유하소서. 이 고통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수치를 인정할 수 있도록, 가해자와 피해자의 수치를 인정할 수 있도록, 기꺼이 두려움을 내리고 인정할 수 있도록 나를 담대하게 하소서.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래서 적반하장이란 말이 그거예요. 자기가 잘못해 놓고도 화를 내고 공격하는 사람은요, 너무 약자가 심한 거야. 그래서 마치 잘못을 인정하면 그 약자 인정하는 거죠. 그게 찌질한 거예요. 그게 열등이야. 잘못했으면 아무리 강자라도, 응? 약자라도 상관없이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근데 적반하장으로 공격을 하고 가해자 역할을 해. 그게 수치예요. 약자의 수치를 인정 못해서 강자를 하면서 강자도 그 가해자도 수치인 걸 모르는 수치의 고죠. 그 열등의 애고 때문에 지금 눈을 못 뜨고 그렇게 수치가 올라온 거예요. 자, 밝은 비닭입니다. 헤라님, 저는 나왔네요. 아빠에게 맞고 사는 엄마를 보며. 수치죠? 아, 약자는 수치스러워. 근데 그 수치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약자라는 걸 너무 수치스러워서. 왜 사는 거지? 수치스럽게 너는 그러고 왜 살아? 이랬던 거예요. 그 수치를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자존심도 없나 싶었는데. 얼마 전 신랑과 치고받고 싸우다 한대 맞았는데 엄마처럼 절대 살기 싫은데 엄마처럼 돼버렸어요. 그렇죠. 약자의 수치를 인정 안 하면 약자로 살아요. 수치스러운 약자로. 약자의 수치를 인정해야 돼. 근데 왜 인정 못하느냐. 약자의 수치를 보려고 하면 너무 무서워. 내가 이런 사람이란 걸 인정하는 게. 그대도 똑같아요. 엄마랑 똑같은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게 너무 두려워. 내가 그렇게 수치스러운 열등한 여자란 걸 인정하는 게 두려워서 두려움도 버리고, 두려움 버리니까 수치도 못 느끼고,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현실을 만들잖아요. 무의식 속에 약자 여자가 있죠. 가해자인 남자에게 공격당한 수치스러운 그 여자, 그걸 보는 게 두렵다고 다 버린 거야. 기꺼이 인정해야 됩니다. 응? 신랑을 버리고 싶지만 이혼도 막상 쉽지 않고. 그렇지. 엄마도 그래서 그냥 사는 거예요. 약자로. 인정해야 돼, 약자를. 뭐, 이혼이 쉬워요? 그리고 이혼하면 강자 돼? 응. 이 거친 현실에서 또 약자로 살아야 돼요. 남자도 세상에 나가서 약자로 살잖아. 우리 모두 다 약자로 살 수밖에 없어. 강자도 하고 약자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죽어도 약자는 안 하겠대. 이게 관념이에요. 이게 무서운 애고야. 대통령도 약자예요. 국민 눈치 보잖아. 어떤 분 이런 분이죠. 헤라님, 난 이제까지 눈치 하나도 안 보고 살았어. 그게 이상한 거예요. 눈치를 볼 때는 봐야 되는 거지. 다 강자인가 자기가? 누구한테는 약자가 되고 누구한테는 강자가 되는데 그걸 인정해야 순리대로 사는 거지. 무조건 약자 인정 안 해. 그러다 엄청 화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엄마 마음 이해 안 해준 거야. 약자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아픈 마음을 인정하고, 그렇죠?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안 받아들인 거죠. 여자는 남자 때려도 남자는 절대 여자 때리면 안 되지 않냐는 마음도 올라옵니다. 그게 말이 돼요? 여자는 왜 남자 때려도 돼? 진짜. 그 여자가 남자 칼로 찔러서 죽여도 돼? 안 되지.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애겨야 되잖아요. 무력으로, 폭력으로 쓰는 것. 무슨 야생동물이야, 인간이? 그렇잖아. 늑대처럼 물어뜯고 막. 그렇잖아. 동물이에요? 그렇게 하게? 뭐, 힘이 약해지면 아버지도 때리고 엄마도 때릴 거야?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그거잖아요. 약육강식이 동물성이라면 인간성은 적어도 인격이 있다는 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잖아. 그리고 알아보는 거잖아. 내가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될 사람과 대해야 될 사람을 알아보는 거지. 안하무인으로 아무한테나 공격하고. 그렇잖아요?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애들 보는 앞에서 기싸 되게 때렸어. 선생님 보고 애들 가르치지 말라는 거죠. 학부모가 그렇게 하면. 수치를 그렇게 줘놓고 애를 어떻게 맡겨요? 이런 식의 안하무인이라면 동물성인 거야, 그건. 무력시로라면. 지금 그거죠. 어떤 마음 봐야 할까요? 네, 약자의 수치. 기꺼이 약자 할수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이 우주에서 약자 안 하면서 살 사람은 한 명도 없어. 그거에 저항하다가는 진짜 약자가 돼버리고 수치스러운 삶을 살게 돼요. 막 아무 때나 강자하려고 들고 적반하장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따라합니다. 신장에 손 대세요. 왜 약자를 못하느냐? 너무 두려워 약자 보는 게.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하는 게 들리네. 혜라 엄마도 약자야. 어유, 약자죠. 나도 여러분한테 약하지, 그치? 그리고 혜라 엄마도
자기 자식한테 약한 거야, 부모는. 나도 내 새끼들한테 약해요. 특히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내 제자들이 상처받을까 봐. 거기에 약하지. 다 그렇게 약하지. 그래서 공부 안 될까 봐. 그런 때는 굽히죠. 누구나 그래요. 여러분 엄마 아빠는 자식한테 제일 약한 거야. 자식들은 엄마 아빠한테 약하고. 자, 따라합니다. 나는 두려움에 벌벌 떠는 약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나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움에 벌벌 떠는 약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그 수치를 두려움 때문에 버리고 살았습니다. 두려움도 인정하지 않고 수치도 버렸습니다. 영체여, 나를 치유하소서. 내 열등한 약자를, 내 수치를 기꺼이 인정할 수 있도록 두려움을 인정하고 수치를 인정할 수 있도록 나에게 담대함을 주소서. 이선악입니다. 헤라님, 저는 자꾸 저를 드러내고 싶지 않고 숨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요. 아빠도 저도 남동생도 그 마음이 너무 커요. 마음이 많이 아파요. 후회 주세요. 이게 어떤 마음이에요? 이게 수치예요. 수치스러워서 숨고 싶은데 수치를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수치스러운 나가 무의식이 엄청 크게 있어요. 여러분, 수치스러운 나가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수치 당한 나, 즉 버림받거나 미움받거나 싫은 소리 듣거나 열등하다고 지적당할 때다 수치당한 거죠. 이 세상에 수치 안 당한 사람이 어디 있어? 한 명도 없죠. 왕도 수치로 당해요. 수치당한 나를 절대 인정 안 하려고 숨는 거야. 수치 안 보이려고. 수치 인정해야 돼요. 자, 생식기 골반에 손을 딱 대시고 자, 따라합니다. 나는 내 수치가 너무 아파서 내 수치 들키지 않으려고 두려움에 벌벌 떠는 열등이의 아픈 마음입니다. 내 수치가 너무 두려워서 두려움도 인정하지 못하고 자꾸 숨어서 도망다니는 열등이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여, 나를 치유하소서. 척추를 중심으로 신장에 영체 패치 2장, 그리고 그 신장 앞쪽으로 자궁에 영체 패치 2장, 그 다음에 심장 여기 앞에와 그 뒤쪽에 등 쪽에 심장 등 뒤쪽에 이렇게 붙이세요. 그리고 홀을 많이 들이십시오. 어디? 신장과 자궁 쪽에, 심장 쪽에 많이 손을 대고 많이 들으세요. 그래야 수치가 나가요. 여러분, 제 홀을 많이 들으면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수치를 많이 내보내요. 그래서 그 수치가 온몸을 막고 있는데 그 수치가 바로 아픔이거든요. 그게 다 나가죠. 수치 당하지 않은 마음은 아픈 마음이 아니에요. 아프지 않아요. 수치 당해서 아픈 거야. 그러면 수치 당한 아픔 보는 게 두려워서 그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아픔 보는 게 두려워서. 그래서 수치를 인정하고 아픔을 느껴야 되는데, 그러려면 먼저 두려움을 인정해야 되죠. 두려움 느끼고 그다음에 아픔으로 들어가서 수치 인정하고. 요게 순서입니다. 자, 정지호학입니다. 헤라님, 저희 가족이 요즘 많이 힘든 듯해요. 호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지호학이 이렇게 싸드립니다. 자, 영채여, 이야기의 가족을 치유하소서. 너무 아픕니다. 아픈 마음 위로하시고 두려울 때 지켜주시며 사랑 주소서. 지호하기는요, 그 집에 에너지가 안 좋네요. 집에 영체 스티커를 안 보이는 데다 이렇게 보여도 상관없으면 보이는데 이렇게 붙여주세요. 하셨죠? 그리고 우리 지호하기 방문, 내 방문 이렇게 문 여는데 그문 앞에 헤라 엄마 포스터 하나 이렇게 붙이세요. 환하게 웃는 포스터. 밝은 색 옷도 있고 아기처럼 이렇게 웃는 거 있을 거예요. 우리 아기 내면에 그 아기가 더 올라와야 돼. 우리 지호하기.
알았죠? 자. 아니, 여러분, 슈퍼챗 벌써 59명이 쏘면 어떡해. 잠깐 멈춰주세요. 지난번처럼 이제 그 뒤에 아기들이 서운하잖아. 슈퍼챗까지 썼는데 호못 받은, 그쵸? 이제 잠시 중단하고 앞에 있는 분들 그 얘기 듣고 나랑 다 똑같은 관념이야. 얘기 들으면 다 똑같아. 내 거다. 하고 호 들으면 여러분 다 들어가요. 호 듣는 게 목적이잖아. 그래서 영체도 울고 아픈 마음 인정하는 게 목적이니까 잠시, 잠깐만. 자, 잠깐만, 우리 아기들 멈춤합니다. 자, 콩콩아기입니다. 헤라님, 저는 주위에 다 징징거리는 친구만 있어요. 저도 이해받고 위로받고 싶은데 괴로워요. 어쩔 땐 죽고 싶고요. 또한 친구가 제게 기다려 하는데요. 좋은데 너무 두려워요. 괜한 짓일까요? 자, 콩콩아기, 제가 뭐라고 합니까? 강의 중에? 남이 보여주는 모든 마음이 내 마음이라고 하죠. 우리 아기 속에 징징거리는 아기가 있는 거야. 사랑받고 싶어서 집착하는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 아기를 내가 인정하지 않고 버렸어. 무의식 속에 있는 그 아기를. 비기 싫다고 버렸어. 그랬더니 밖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위 사람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아셨죠? 자, 따라합니다. 자, 신장에 손대고 집착은 너무 두려워서 올리는 거니까.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아기가 올리는 거죠. 따라합니다. 나는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사랑달라고 집착으로 살기 쓰는 열등이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여, 나를 치유하소서. 친구들을 통하여 내 마음을, 내 아픈 마음을 인정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이제 됐습니다. 해피하기입니다. 헤라님, 애정결핍이 너무 심해서 이성에게 집착하는 애고입니다. 짝사랑에 버림받음을 못 받아들이고 집착하면 저를 괴롭게 하네요. 이런 아픈 마음에 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집착의 살기군요. 자, 집착은 누가 합니까?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집착해요. 그 살기가 나가는 거야. 그냥 사랑해야 되는데 아픈 마음 느껴주고 상대한테 사랑받고 싶으면 여러분 상대의 힘들고 아픈 마음 느껴주고 그런 다음에 얼마나 아파? 아프지? 하고 공감할 때 사랑을 받거든요. 사랑을 주고. 근데 그렇게 공감을 해줄 때 너무 아프거든. 이 마음이 힘들어서 그걸 못하고 나는 절대 힘든 마음 안 느끼고 막 집착 쓰면서 내놔, 사랑 내놔 이러는 거예요.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아기가 버림받은 아픈 마음 보는 게 너무 두려워서 상대의 버림받은 아픔을 공감해주는 쪽을 선택하지 않고 집착으로 막 뺏는 애고를 쓰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위장에 이렇게 손을 대고 나는 버림받을 아픔이 너무 두려워서 버림받은 아픈 나를 버리고 사랑 뺏겠다고 상대에게 집착하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여, 나를 치유하소서. 수박입니다. 헤라님, 애쓰는 애고를 영체에게 맡기고 싶어요. 남들보다 열등하다는 마음에 스트레스 받아 힘이 들고 사람만 보면 버려질까봐 두려움이 떠서 누구든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버림받은 마음도 인정해서 제발 편해지고 싶은데 쉽지가 않아요. 한 시간 전까지 너무 무기력했어요. 살기가 떠서 그런 거죠? 네, 알기는 잘합니다. 그런 건다 알아. 그냥 그러면서 아픈 마음 안 느껴. 자, 여러분, 애쓰는 애고를 다시 설명할게. 좀잘 들어봐요. 애쓰는 애고는 왜 했어요? 내가 열등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버림받아서 아무것도 못하는, 할수 없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포기해야 되거든. 그런 다음에 영체여, 내 모든 짐을 맡아주소서. 영체에게 맡겨야 영체가 알아서 하고 나는 편히 쉬면서 살 수가 있는데 그 열등이 아픔을 인정 안 하는 거야. 내가 할수 없다는 걸 인정을 절대로 안 해. 두려워서.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그리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쓰는 애고는 안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열등이에 버림받은 아픈 마음 인정해야 돼요. 두려워도 두려움도 인정하고
버림받은 열등이 아픈 마음. 아무것도 할수 없어서 버림받은 마음 인정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아기는 시스템숲 아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장에 영체 패치 두 장. 앞에 자궁 있는데 영체 패치 두 장, 그다음에 위장에 한 장. 명치 있는데 이렇게 붙이세요. 아셨죠? 자, 그리고 S는 애고, 자, 명치에 손 대고 따라합니다. 나는 버림받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또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두려움도 인정하지 못하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여, 나를 치유하소서. 버림받은 아픔을 인정하지 않고 집착으로 애쓰고 있는 나를 쉬게 하소서. 영체여, 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당신께 맡깁니다. 나를 치유하소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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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됐습니다. 이미진 아기입니다. 혜라님, 저희 아빠가 드디어 컴컴한 아직 둔둔 생활을 끝내시고 8월부터 집에서 가족들이랑 같이 생활하고 있어요. 아직 일거리는 없지만 일도 다시 시작하려 하고 계시고, 이사 온 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8년째 골칫거리였던 짐 정리도 엄마 아빠가 같이 시작했어요. 저번 마음쇼도 끝까지는 아니지만 가족들이랑 다 같이 보기까지 했고, 수행에 대한 반응도 긍정적이셔서 내년쯤에 영채마을에도 다시 가실 것 같아요. 아유, 우리 아기 고생 많이 했네. 이 글 읽는데 눈물이 나와요. 우리 미진아기 얼마나 아팠을까. 아무리 말해도 앵무새처럼 같은 대답만 하던 고집불통 아빠였는데, 저는 뺏긴 아픈 열등의 아픔이 너무 두려워서 괴로움에 몸부림치기만 하고 아직도 간만 보고 있는 상태이지만 계속 영체께 기도하고 있어요. 아무리 미미하더라도 제가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게 맞겠죠? 맞지 우리 아기. 아구 이뻐라. 아구 이뻐라 내 새끼. 똘똘하다 우리 아기. 네가 정말 훌륭한 여자 될 거야 아가. 너처럼 이렇게 강단 있고 끈기 있고. 혜라 엄마는 네가 너무 어리고 약해서 포기할 줄 알았어. 엄마 아빠가 너무 힘들게 하고 우리 아기를. 근데 우리 아기 너무 예쁘다. 넌 정말 훌륭한 여자 될 거야. 세상의 빛과 소금이시 혜라님. 항상 왕사랑 왕러뷰예요. 저도 언젠가 꼭 혜라님처럼 세상에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가 반드시 그렇게 될까요? 될 거야. 아가 이 글을 읽는데 혜라 엄마가 네 스승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다. 넌 정말 멋진 여자야. 왜냐하면 혜라 엄마가 너를 하루 이틀 본 게 아니잖아. 거의 10년 이상을 한결같이 그렇게 하긴 쉽지 않거든. 보통 사람이 아닌 거야 아가. 네가 대단한 여자가 될 거란다. 혜라 엄마를 뛰어넘어서 정말 멋진, 강인하고 훌륭한 여자가 될 거야. 세상의 아픔을 인정해주는. 걱정하지 마라 아가. 잘 될 거야. 그리고 아빠 오면 혜라 엄마가 꼭 열등의 아픔 인정하게 할게. 걱정하지 말고. 자, 따라한다. 자, 이렇게 골반에 손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와 우리 가족을 이 고통에서 구하소서. 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당신께 모두 맡깁니다. 영채여, 나와 우리 가족을 치유하소서. 축복하소서. 호. 호. 산타 마스터 아기, 정화 아기 들으세요. 우리 미진 아기한테 영체 단계 선물 혜라 엄마가 보낼 거예요. 너무 이쁘고 기특한 아기니까. 자, 전화해서 우리 미진 아기가 영체 팔찌나 금강저 중에 고르게 하시고, 그리고 미진이가 혜라 엄마한테 원하는 거를 얘기하면 혜라 엄마 가방도 좋고 옷도 좋고 하나 보내줄게 아가. 그리고 신발 사이즈 맞으면 신발도 보내줄 거야 우리 아기. 좋지?
아이고, 이쁜 애기 잘했다, 아가야. 자, 다음 아기입니다. 너무 예쁜 아기예요. 여러분, 미진 아기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여러분 모르지? 내가 왜 눈물이 나오겠어? 우리 아기가 엄청 고생했는데. 아, 그 조그만 아기가 초등학교 때부터 저한테 왔거든요. 근데 중고등학교 그 아르바이트에서 여기 마음 공부를 오고, 엄마 아빠까지 지가 다 챙기고, 정말 얼마나 기특한지 너무 예쁜 아기죠. 영채가 축복할 거야, 우리 아기. 김정묘 아기입니다. 헤라 엄마, 안녕하세요. 7월 참관, 8월 사랑 세션에서 뼈 스캔 결과 암이 줄었어요. 통증도 줄고 생활하기가 훨 수월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언니네 조카가 뇌종양으로 저번 주 수술했어요. 요새는요, 그냥 수술하면 암이야, 그냥. 아프면 암이야, 그냥. 암도 이번에 여기 행스 와 있는 아기 하나는 암이 하나가 아니야. 한 네다섯 개 돼요. 아주 그냥. 아유, 요즘 아기들이 그렇게 아픈 거야, 마음이. 봄에 두 달간 언니 집에 요양차 있었는데 재택기가 조카한테 간것 같아 너무 죄책감과 열등감이 듭니다. 아니야, 아가. 아무리 탁기가 심해도요, 그분과 공명을 안 하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책감 갖지 마세요. 자기 탁기를 어떻게 되거나 어떤 사람한테 탁기 받아서 잘못됐다는 말은 다 거짓이에요. 자기 속에 그 마음이 똑같은 마음이 있지 않으면 다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책감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우리 아기들 중에 가끔 헤라 엄마한테 내가 탁기를 많이 줘서 헤라 엄마가 아픈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제 속에 여러분이 탁기가 줬을 때 제가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 속에 조상, 인류의 집단 무의식 속에 처리되지 않은 탁기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헤라 엄마가 아직 완전하지 않거든. 그래서 그 아픔이 올라오니까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우리 아기들 탓이 아니야. 절대 죄책감 갖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22살 조카 미연이가 빠른 쾌유할 수 있도록 제발 호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미연이를 호로 싸드립니다. 영채여, 미연아기를. 이 아기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소서. 몸과 마음이 아픕니다. 영채여, 치유하소서. 축복하소서. 머리 이렇게 흔들리는 거 보이죠? 뇌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청록빛으로 막 싸고 이렇게 푸르고 약간 청록빛으로 막 도네요. 영채께서 치유가 지금 시작됐으니까 수술 잘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치유학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아기는요, 영채 패치를 좀 붙여주세요. 꼭 암이 있거나 몸이 아픈 아기들은 그 아픈 부위에는 반드시 붙이고요. 뇌종양이 있다. 이 아기는 밤에 잘 때, 낮에 다닐 땐 여러분 이거 붙이고 다니면 안 돼. 정신 나간 아기 같아. 가끔 저번에 보니까 사랑 실천인데 이렇게 막 붙이고 낮에. 밤에 잘 때. 여기 이렇게 붙이고요. 그리고 뼈니까 신장에 두장 붙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경동맥 올라가는 데 있죠? 여기 이렇게 붙여주면 좋아요. 세 군데. 뇌가 안 좋은 분, 여기. 뇌종양이나 뇌 무슨 경색이나 뇌출혈 있는 분, 여기. 그 다음에 신장. 아셨죠? 그리고 암이나 암덩어리 있어 위장 그럼 위에 붙여야죠. 그리고 암은 세니까 한두 장, 세장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치유학입니다. 헤라님 안녕하세요. 저 학원 파트타임 시작한 지 벌써 한달 넘었는데 본래 목적인 내년 5월 시험 준비를 잘 못하고 있어요. 헤라님께 일과 시험 고민 말씀드리며 영채께서 인도해주신 일이니 제가 할수 있는 거겠지만 10월 되니 급한 마음이 들어 불안하고 걱정돼요. 제가 학원 일 병행하더라도 본래 목표인 시험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우리 치유하기 이렇게 싸드립니다. 자, 영채여, 이 아기를 축복하소서. 맡은 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맑게 하시며 온몸을 편안하게 치유하소서. 아기입니다. 헤라님 보고 싶습니다. 다이어트 하면서 살을 쭉쭉 빼다가 요즘 정체기가 왔는지 잘안 빠져요. 단 음식도 많이 땡기고요.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해서 목표 체중 이룰 수 있게 후회 주세요. 헤라님 사랑해 용용. 문제는 뭐냐? 위장에 있습니다. 뺏고 뺏기는 아픈 마음을 인정 안 하면 그 아기가 계속 먹어요. 그 먹는 아기가 위장에서 수치아기예요. 뺏고 싶어서. 그래서 막 먹어대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나는 다 빼앗겨서 뺏고 싶은 아픈 마음입니다.
나의 뺏고 싶은 아픈 마음이 너무 두려워서 두려움도 인정 못하고 뺏길까봐 두려워서 계속 먹어대고 있는 뺏고 싶은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여, 나를 치유하소서. 자, 우리 이호하기는 여기 위장에 앞 위아래 양옆으로 해서 이렇게 그 무슨 형태? 십자가 형태로 이렇게 4장 붙이세요. 그다음에 신장에 2장, 앞에 골반에 2장 이렇게 붙입니다. 영체 배치를요. 아셨죠? 그리고 호를 위장에 계속 듣고 단음식이 땡길 때마다 호를 들으세요. 아셨죠? 그리고 금강절로 위장에 이렇게 꽂고 들으시면 더 좋아요. 그 수치가 올라와서 먹고 싶어 하는 거니까. 진짜 식욕이 아니라 가짜 식욕이에요. 수치애고가 자꾸. 그래서 살이 많이 찌고 음식을 많이 먹는 분들은 그건 진짜 식욕이 아니에요. 수치, 뺏고 뺏기는 수치가 너무 아파서 안 보는 아기들이 그 마음 인정 안 해서 여기 위장에 그 에너지 고여 있죠? 금강저 딱 꽂고 영체 배지 붙이고 꽂고 호 들으면 지효예요. 지효. 이거는 수행 안 하신 분들도 지효입니다. 그러니까 팁을 주시고 영체 배지 붙이고 헤라팁에 호 들으면서 금강저 꽂고 있으면 식욕이 쭉 내려가고 그 뺏고 뺏긴 애고 에너지가 손발로 나가면서 괜찮아져요. 가짜 식욕이 줄어든다 이 말이죠. 자, 이미진학입니다. 그리고 헤라님 질문 있어요. 반년 전에 누가 난데없이 저희 집에 새끼 강아지를 유기해서 갑작스럽게 정말 한국에서 똑 하늘에서 똑 떨어진 것 같은 개를 덜컥 떠맡게 됐어요. 처음엔 당연히 키울 여력이 없으니까 입양 보내려고 했는데 마땅한 곳이 없고 그렇다고 보호센터에 보내면 안락사 당할까 봐 걱정돼서 이름도 안 지어주고 애매하게 데리고 있길 반년째인데 들어온 개는 복이라는 말을 주위에서 뜬금없이 여러분 듣기도 하고 저희 집을 지켜주려고 본래가 보내준 선물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개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제대로 키워야 할지 고민이에요. 감사합니다. 아가, 너희 집안이 몰락한 이유가 있어. 뺏는 마음만 쓰고 주는 마음을 쓰지를 못해서 그게 몰락한 거야. 그래서 정말 복을 주려고 온 개란다. 우리 아기가 열심히 마음 공부하니까 본래가 보내줬어. 자, 이 개한테라도 주는 마음을 써봐라. 그러면 복을 줄게. 어쨌든 강아지한테 쓰든 어디다 쓰든 주는 마음 쓰는 거는 유기견을 갖다가 키우는 거는 주는 마음 쓰지 않으면 안 되지. 밥도 먹여야 되고 돌봐야 되고 그렇지 우리 아기. 자, 개 이름을 저 복돌이라고 저. 복 가져오는 강아지라고 복돌이 또는 복덩이. 복덩이는 부르기가 어떤 게더 나을까? 복돌이도 좋고 복덩이도 좋아. 식구들이 부르기 좋은 이름으로 해서 예뻐하면서 자꾸 주는 마음. 예뻐하는 게 벌써 주는 마음이야. 아가야. 사랑 주는 마음 해서 키워라잉. 그럼 복을 가지고 올 거야. 그 강아지가. 알았지? 본래의 축복의 선물이야, 우리 아기. 그리고 마음이 예쁘잖아요? 응? 그래서 보호센터에 보내면 안락사 당할까 봐 벌써 안 보내는 마음이 뭐야? 예쁜 마음이지. 우리 아기 이렇게 예쁜 마음이 있으니까 복 받는다. 자, 여러분 영체 체험담 한번 읽고 여러분과 소통하고 선물을 또 줘야 돼. 영체 체험담 올린 아기들은 예쁜 아기니까. 자, 영체 체험담 선물 후기예요. 이건 선물 받은 분 후기네요. 안정현님 사연입니다. 9월 17일에 영체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영체 팔찌를 받아서 풀어보는데 울컥하면서 부족한 제게도 영체 사랑을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했네요. 약사님도 보시더니 예쁘다며 원석 이름도 물으시고 바로 왼쪽에 착용했는데 손목 아래가 찌릿하다가 왼쪽 새끼와 발가락 끝으로 냉기가 나가는 듯합니다. 동시에 엄지손가락 측면이 가렵고 영체 패치도 서울 고운명상에서 구입해서 등에 부착했어요. 오른쪽 종아리로는 시원한 느낌이 일렁이네요. 영체 선물 받은 후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주에 일요일 시어머님과 큰일도 아닌데 크게 싸우게 되었고 나중에 화해하며 울었는데 시원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 영체 스티커를 허리와 심장부 위폐에 해당하는 척추에 붙여드리고 나왔네요. 시어머님 홀로 계시지만 같이 살지는 못합니다. 서울로 오는 길에 남편이 제게 너한테는 미안하다. 화내고 싸워서 고쳐지는 거라면 얼마든지 했겠지만 89세 할머니가 바뀌시겠냐고 합니다. 뇌경색 약도 복용하시는데 더 아프시면 어떡하냐고 하자 저도 왜 그렇게 했는지 후회가 되면서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답니다.
다음날 시어머니께 전화드렸는데 목소리는 기운이 없었으나 좋아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주가 지나고 토요일에 뵈니 더 좋아진 느낌이었고 저랑 식사도 하고 목욕도 해드리고 약도 발라드리고 그랬네요. 다음날 시고모님 일하는 곳에 다녀왔는데 고모님이 엄마 얼굴이 더 좋아졌다며 좋아하셨어요. 시어머님이 내 마음도 알았으니 앞으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하시네요. 나 죽으면 정연이가 많이 울겠다 하시고 힘은 들지만 신랑도 엄마가 호흡이 싹 쌕쌕하는 건 없었네 하네요. 시어머님이 곧 나임을 알고 울기도 하며 참회합니다. 부모님도 동생들도 저를 알고 지냈던 모든 분들께 참회합니다. 순간순간 헤라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괜찮다 아가.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이 글을 쓰는데 눈물이 짠합니다. 자, 우리 아기한테는요. 자, 산타 아기가 우리 산타 마스터 아기가 이 시어머님이 뇌경색이죠? 그러니까 손으로 금강저 들기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영채 팔찌 좀 고운 거로 해서 선물로 우리 안정현 아기한테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안정현 아기가 전화해줘도 좋습니다. 우리 콜센터로 헤라TV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시어머님 계신 곳에 주소를 알려주시면 거기로 택배 선물 갈 거예요. 그러면 팔찌 이렇게 끼고 있으면 영채가 돌겠죠? 자, 다음 영채 스티커 채워무기입니다. 이게 세계사랑님이네요. 자, 영채 스티커의 활용적인 측면, 이분이 참고로 머리형입니다. 그래서 분석적으로 보내셔서 우리 머리형 아기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영채 패치가 아니라 스티커예요. 패치는 뭐냐면 몸에 치유하는 거지 아픈 부위에 붙이고 신장이나 또는 위장 같은 데 붙여서 뺏고 뺏기는 아픈 마음이나 또는 뭐 돈을 뺏긴 마음, 가난의 아픈 마음, 또는 두려움의 아픈 마음 뚫는 데 쓰여지고 암이나 이런 거 걸린 분들은 영채 패치를 붙이고요. 공간을 방역하는데, 공간의 어떤 그 방역을 위해서 너무 두려워, 병원이나 또는 이렇게 그 핸드폰이나 이런 데 붙이고 자동차에 붙여서 사고 나거나 이런 살기로부터, 아픔으로부터 그 장소를 방역하고 보호하고 물건에 붙이거나 장소에 붙이는 게 영채 스티커예요. 그래서 스티커 채워무기를 보내셨네요. 영채 스티커의 활용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저의 경험담을 통해서 도마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채 스티커에 대한 사용 후기를 공유해드립니다. 저는 지난 시절 개인적으로 풍수지리에 심취하여, 아 그렇게 생겼어요 우리 아기, 수년간 집터나 산소터를 많이 보러 다녔고 좋은 터와 나쁜 터의 기운을 비교 분석하고, 참고로 자 이분이 요번에 이제 이해라 마음쇼 하죠? 이해라 마음쇼 10월 10일 날 할 때 공연을 할 겁니다.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 저분이 풍수지리에 했던 분 맞구나. 이렇게 여러분 아실 거예요. 기운을 바꾸는 조치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집터나 제 조상님의 산소 묘터가 좋지 않아 강력한 양자 에너지를 내뿜는 광물을 묘 주변에 묻거나 양자 에너지를 내뿜는 광물을 집안에 조치하여 터의 기운을 바꾸기도 해봤었습니다. 똑똑한 아기예요. 이분의 조상에 한 명의 아기가 있으니까. 한 명의 아기는 똑똑하죠. 왕을 딱 만든 아기잖아요. 처음에 영채 스티커를 봤을 때는 반신반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채 스티커를 사고 집에서 도구를 통해 확인을 해보니, 도구도 있어 집에. 영채 스티커는 반지름 최소 약 1.8에서 2m의 큰 원을 그리며 양자 에너지가 도는 것을 확인하였고, 기계를 확인했다니까 믿으세요. 제 방에 수맥파가 올라오는 지점에 영채 스티커를 전체적으로 돌아가며 붙였습니다. 육안으로는 변화를 알 수가 없지만 집안 전체가 영채에 의한 큰 양자 에너지장이 둘러싸고 있음을 알기에 제 집안의 기운이 더 포근하고 따스하게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보통 터가 안 좋거나 수맥파나 유해 자기장이 많은 곳은 대부분 심한 전자의 에너지가 흐르고 있으며 영채 스티커는 양자 에너지가 돌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아주 그냥 과학적으로 이걸 설명을 했네요. 따라서 전자의 에너지가 흐르는 지점, 수맥파 유해 자기장에 이 양자 에너지를 놓게 되면 그 공간의 에너지가 중첩 상쇄되어 제로 포인트 에너지, 즉 0점장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되어 공간의 에너지가 변화되는 원리입니다. 수맥파장은 보통 가로 세로 약 20-30cm 간격으로 올라오기에 집안 외곽으로 둘러가며 20-30cm의 간격으로 집안 전체에 영채 스티커를 붙인다면, 저 같은 경우는 수맥파장에 올라오는 정확한 지점에 붙여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지점에 붙이시지 못하는 분들은 그렇게 20-30cm 간격으로 붙이란 얘기죠. 집안 전체의 기운이 달라지기에 모든 도반님들에게 공유드리며 영채 스티커를 통해 터의 기운을
파장의 상세 원리로 정화시키면 자연스럽게 집안의 기운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체 스티커를 잘 활용하면 집안의 기운을 편안한 명당의 터의 기운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후기는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최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실에 기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영체 스티커를 통해 도바님들의 가정에 영체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좋은 게 뭐냐면 집안에, 그리고 분란이 많은 가정에는 뭐 작은 집도 좋고 부모님 가정도 좋아요. 늘 싸우고 이런 집안, 또 이제 병원, 그래서 중환자실이나 이런 데요. 그쵸? 뭐 타키가 심하겠죠. 타키가 심한 곳. 그리고 자동차, 사고가 나기 쉬운 그런 물건이나 또는 이렇게 전자파 많이 나오는 이런 핸드폰, 이런 데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세계사랑 아기에게도 산타 마스터 아기가 보내줄 겁니다. 금강전화 팔찌나 연락해서 어떤 게 필요하신 거를 보내드리게 됩니다. 영체 담긴 선물이 갑니다. 자, 이 마음 아기입니다. 헤라님만 기다린 일주일이었습니다. 아이고, 그랬잖아요, 우리 애기. 말기암 환자인 어머니께서, 아이고, 우리 아기 힘들구나. 암이 뇌로까지 전이되셔서 이제 뵐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병원에 계신데 코로나로 인하여 뵙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파라. 엄마도 얼마나 아플까요, 그쵸? 아유, 아버님께서도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어머니께서 편안히 떠나실 수 있도록, 아버님께서도 힘내실 수 있도록 저희 가족에게 호우 부탁드리겠습니다. 헤라님 감사합니다. 자, 어머님을 싸드립니다. 싸드립니다. 자, 영채여, 이 아기의 어머님을 축복하소서. 고통 없이, 아픔 없이, 한 없이, 원망 없이 편히 가실 수 있도록 영채여 편히 인도하소서. 좋은 곳으로 편히 쉬게 하소서.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하시고 원망의 한을 잠재우시며 더 이상 죽음과 고통이 없는 곳으로, 아픔이 없는 곳으로, 변한 곳으로 인도하소서. 축복하소서. 호 됐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처음에 공지를 했는데 한 번 더 공지합니다. 10월 9일 날 원래 ELI 마음쇼 하기로 했었죠. 그런데 10월 9일이 아니라 10월 10일로 바뀌었어요. 10월 9일 너무 늦게까지 일정이 빡빡하게 있어서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10월 10일 날 토요일이죠. 1시 반부터 4시 반까지 유튜브에 랜선 마음쇼 이렇게 검색하시면 들어가실 수 있고요. 이번에도 재방이 안 됩니다. 다시 보기 안 돼요. 딱 한 번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많이 오셔서 여러분 아픈 마음 시컷 울고 영체 훅 받아서 영체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코 돈이나 어떤 권력이나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값없이 주는 무한한 영체의 선물 받아가시고요. 그때 영체 받을 때 이해라 마음씨 크게 틀고 가족들과 같이 보면 어떻게 되죠? 온 집안에 영체가 돌아요. 방역이 되고 그 영체의 사랑이 온몸에 구석구석 온 집안에 퍼주니까 좋겠죠. 사무실에서 해도 좋고 친구랑 같이 봐도 좋고, 그래서 3355 모이셔서 들어도 좋고, 아니면 혼자 엉엉 울고 싶으신 분은 혼자서 들으시면 또 시원하게 울면서 들을 수 있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공지 갔고요. 이해라 마음쇼에 후원해 주신 분들, 자, 이분들 때문에 우리 이해라 마음쇼가 그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겠죠?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아픈 마음들을 치유하는 날까지 이해라 마음쇼 멈추지 않을 거고요. 더 업그레이드 돼서 장비도 더 교체하고 막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자, 그 고마운 소중한 사랑의 마음들 한번 감사함을 표해봅니다. 강경태님, 고만석 감사합니다님, 고영근 감사합니다님, 고영민 감사합니다님, 김경영님, 김대일 감사합니다님, 김윤미님, 김은채 감사합니다님, 김자영 천하님, 나무향기님, 마음쇼 화이팅님, 문경진님, 박철웅님, 배미자님, 사랑합니다 혜란님님, 성순덕님, 성화용님, 손유진님, 양산희님, 양승리님, 영채만세님, 영채만세예요.
이름 마음에 드네요. 야, 영채 만세님, 어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졌어? 영채님으로부터 축복 많이 받겠는데요? 유나겸님, 유이상님, 이가나님, 임태희님, 장경수님, 전율교님, 정영화 감사합니다님, 정유진 마음쇼 후원님, 정은아님, 조우리님, 하예숙님, 하여숙님, 허은주님, 헤라 엄마 늘 함께 할게요님. 아이고, 이것도 마음에 드네요. 장윤아님, 혜라님, 감사합니다님, 유지연님, 성미자님, 송선아님, 홍화숙님, 김윤경님, 정서영님, 박이우님, 이명숙님, 김정민님, 한박우짜님. 자, 감사합니다. 아,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이혜라의 마음쇼를 위해서 발전과 그리고 아픈 마음을 치유하는 데 쓰여집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소중한 여러분의 사랑 잘 쓰겠습니다. 자, 이마음님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네, 서은정 아기입니다. 헤라님, 이번 맞계명 기간 동안 헤라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청산하고 알았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아, 이제 알았어? 우리 아기 정말 일찍도 알았다. 일찍도 알았어, 정말. 퇴소하는 날 밥을 먹는데 문득 저의 열등감이 동생을 미워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을 영체로 보호받도록 기도하는데 멀리 독일에 있는 동생에게 걱정 근심만 하고 영체께 의지하지 못했네요. 코로나로 위험한 시기에 저희 동생과 어머니 아버지 우리 가족을 기도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항상 감사드려요. 아이고, 우리 은정아기가 이제 철이 듭니다. 가족을 이제 생각해요. 자, 우리 은정아기의 온 가족 영체를 싸드립니다. 영채여, 이 아기의 가족들을 치유하소서. 아픈 마음을 위로하시고 두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며 코로나로부터 안전하도록 영채여 지켜주소서, 보호하소서. 됐습니다. 박수호자 아기입니다. 혜라님, 추석 전 엄마 꿈에 돌아가신 아빠가 나오셔서 목이 아파서 수술했다고 하셨다는데요. 아빠는 폐렴으로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하시다가 목 절개술을 받고 얼마 되지 않아 돌아가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제 목이 계속 아프고 배와 온몸이 아프고 열이 나고 아파요. 꿈이 의미가 있나요? 호흡 부탁드려요. 네. 그 얘기는 아빠의 아픈 마음이 온 거예요. 조상 천도를 하셔야 돼요. 아빠의 아픈 마음이 목 수술하고 엄청 아프다가 죽었어. 근데 아무도 내 아픔을 몰라. 이럴 때는 편하게 쉴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엄마 꿈에 나서 나 아파. 나 이렇게 아프다 죽었어. 내 아픔 좀 이해해줘. 나 이렇게 외롭게 아픔 이해 못 받고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간 다음부터 계속 아프잖아요. 배와 온몸이 아프고 그 아픔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박수호자님, 우리 마음 깨우기 명상 하신 분인가요? 견성이상 회원님이시면 12월에 조상 천도 프로그램에 오셔서 아버지 천도하시면 좋고요. 아직 맞계명 안 하신 분이면 마음 깨우기 명상 오셔서 프로그램 좀 하시다가 조상 천도 한번 하셔야 돼요. 아빠가 그렇게 엄마 꿈에까지 나왔다는 얘기는 아주 세게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호한 방으로는 안될수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일단 아버님 아픈 마음 인정하게 합니다. 영채여,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저를 치유하소서. 자, 따라합니다. 우리 수호자님, 너무 아파요. 목 잡고 너무 아파요. 아프다가 외롭게 쓸쓸히 돌아가신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제가 인정하고 느낄 수 있도록 두려움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영채여, 저와 아버지를 치유하소서. 저의 아버지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소서. 자, 이제 됐습니다. 새벽 공개학입니다. 헤라님 마음쇼 기대하고 있어요. 저희 남편은 아직 헤라TV를 보지 않았지만 저한테 얘기를 많이 들어서 헤라님과 영채를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마음쇼를 같이 볼 건데요. 저희 남편에게도 영채가 오셔서 저희 부부 영채님의 사랑 안에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해나님이 호해 주세요. 항상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아기 예쁘게 하트로 쏴드립니다. 영채여, 이 예쁜 아기 부부를 축복해 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픈 마음 인정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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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됐습니다. 최영숙 아기입니다. 아름다운 에너지 뿜뿜 헤라 엄마. 오늘 10월 9일 금요일은 아들의 26번째 생일입니다. 생일 선물로 아들에게 호 부탁드려요. 자, 우리 영숙 아기의 아들의 생일 축하합니다. 자, 호 들어갑니다. 영채여, 이 아기를 축복하소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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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됐습니다. 유포리 아기입니다. 두려운 마음, 수치심, 살기관념들, 청산의 요가 수행도 도움이 될까요? 저희 가족을 영채로 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요가 수행도 안 하는 것보다 도움 되죠. 왜냐하면 온몸에 혀를 이렇게 스트레칭으로 늘려주잖아. 쭉쭉 안 쓰던 근육도 늘려주고 하니까 도움이 되죠. 어떤 것도 다 도움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마음, 아픈 마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픈 마음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픈 마음 어떻게 인정하면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아픈 마음들, 청산과 영체 사랑을 어떻게 깊이 받을 수 있을까? 깊숙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서울 지구에 조만간 영체 힐링샵이 오픈이 됩니다. 영체 힐링 치유방이죠. 거기 가서 이제 아픈 마음 인정하는 거 하시면 가장 효과가 빠를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요가 다니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아픔 치유방, 영체 치유방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희 가족을 영체로 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가족 전체를 영체로 싸드립니다. 영체여, 이 아기의 가족을 축복하소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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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아기입니다. 헤라님 안녕하세요. 저번주 막개면 가서 헤라님 뵙고 와서 참 좋았어요. 핑크 니트 입은 모습이 어찌나 예쁘시던지. 아기 같은 옷 입고 있었거든요. 또 아빠에게 버림받은 마음이 헤라님께 안기니 한 번에 쑥 내려가더라고요. 헤라님 짱 좋아요. 고민 한 가지가 동생의 우울증 거북목으로 어깨와 목 통증이 심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이것 때문에 일도 일상도 어려워요. 어찌하면 나을지요. 치유 부탁드려요. 이 거북목이 자기 수치를, 버림받은 자기 존재의 수치를 인정하지 못해 스트레스 받아서 이렇게 거북목이 되는 거예요. 우리 동생이 여기 막개명에 한번 오면 금방 괜찮아지는데, 이 목통증이. 자, 일단은요, 동생 여기 목하고 어깨에다 영체 패치 붙일 수 있으면 좀 붙여주면 좋아요. 이렇게 붙여주고, 신장에 하나 붙여주고. 근데 원래 신장에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코코아기가 대신하면 따라합니다. 나는 버림받은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내 버림받은 열등의 수치를 너무 두려워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영채여, 나와 동생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마음의 고통에서 구하소서. 동생을 치유하소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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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동생 여기 목 다 열었어요. 뒤통수까지 열고 열어놨으니까 일단 헤라 마음쇼 볼 수 있으면 동생한테 좀 보라고 하고 영체 패치 좀 붙여주세요. 자, 또 다음 아기 누구죠?
조영미학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박 4일 함께 다녀왔는데 다녀왔더니 3일 전에 아들이 혼자 있을 때 자전거 타다가 쇄골뼈가 부러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응급실 처치하고 모레 수술 들어가요. 꼭 응원해 주세요. 아이고 우리 아기 아팠네요. 자 살기가 나가는 거예요. 그 뭐냐면 어른들이 액땜한다고 하죠. 액땜이 뭐예요? 크게 다치거나 죽을 걸 작게 다친다는 게 액땜이지. 우리 아기가 여기 와서 아마 살기 청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 기수가 살기 대박이었거든요. 살기가 어마했어요. 그래서 살기 청산하니까 아들이 액땜한 거예요. 액땜으로 받아들이고 청산하시면 됩니다. 자 쇄골뼈 자 여기에 영채로 싸드립니다. 영채요 이 아기를 치유하소서. 무사히 수술 잘 받을 수 있도록 영채요 보호하시고 치유하소서. 허 허 허 걱정하지 마십시오. 빠르게 케어될 겁니다. 자, Practice to Love 책과 사막이. 혜라님 저는 어릴 때부터 사랑 못 받고 미움 받아왔어요. 어릴 때부터 관심 받고 사랑 받고 싶은데 부모님은 바쁜데 치댄 다음에 절 미워하셨어요. 미움 받은 아픈 마음이 있죠. 무의식 속에 그 아픈 마음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 지금 안 보고 싶은 거예요. 요즘엔 제 팀장님이 절 미워하세요. 자 밖에서 자꾸 날 미워하는 건 왜 그럴까요? 내 속에 네 속에 미움이 있어. 봐 미워 미움받아서 아픈 마음 인정해봐 이러는 거예요. 미움받아서 아픈 나를 너무 수치스럽고 열등하다고 다 버렸잖아요. 우리 아기가. 그 아픔을 인정해야 돼. 그 두려워서 지금 못 보는 거야. 미움받아서 아파하는 내가 너무 보는 게 무서워서 버렸잖아요. 그러면 자꾸 현실에서 오지 우리 아기. 인정해야 되는데. 응? 요즘엔 제 팀장님이 절 미워하세요. 맛있는 거 있으면 저만 빼고. 돌려요. 어릴 때부터 느꼈던 서러움이 올라와 너무 슬프고 수치스러워요. 자, 따라합니다. 우리 아기 얼마나 아팠죠? 자, 미움받았어요. 자, 신장이 되고 다 따라합니다. 나는 미움받아서 아픈 마음입니다. 내 미움받은 아픈 열등이 보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두려움도 인정하지 못하고 수치당한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영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치유하소서. 허 허 허 자 우리 애기는 신장에 영채 패치 2장 앞에 자궁에 2장 골반이나 자궁이요 그리고 여기 심장과 등 뒤 심장 뒤에 한 장씩 그래서 2장 이렇게 붙이세요. 그런 다음에 호를 많이 들으십시오. 제가 지금 마음 이제 미움 인정하는 마음 인정이 멘트 하시면서 호를 많이 들으세요. 자 김동호 아기입니다. 밑에 자 혜라님 건주와 함께 하던 미진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유 딱해라. 힘들어하는 건주와 미진이에게 영채의 축복 주세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자 영채로 좋은 대로 인도합니다. 영채요. 이 아픈 아기를 좋은 곳으로, 아픔 없는 곳으로, 죽음 없는 곳으로, 편안한 곳으로 인도하소서, 편히 쉬게 하소서. 호, 호, 호. 자, 야춘이 학입니다. 헤라님 영채 배지 붙이고 헤라님 오를 수시로 들었더니 예전에 느끼지 못하고 했던 저릿하기도 하고 화하기도 한 느낌이 들었어요. 살기가 나가는 거예요. 탁기가 나가는 거죠. 그런데 요즘 남편과 아이에게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저 잘 가고 있는 거 맞나요? 감사드립니다. 네, 잘 가고 있는데 지금 화가 치밀어 오는 건 뭐냐면 저릿하고 화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무의식이 열리면서 미움받은 아픈 마음이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대가 미움받은 아픔으로 안 들어가고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는 거지. 미움받은 아픔으로 안 들어가고. 자, 영채 패치를요. 신장에 두 장 붙이고 척추 양쪽으로 그 다음에 골반에 두 장 그 다음에 여기 가슴 요 영치 명치 있죠? 여기다 붙이고 그 다음에 심장 앞뒤로 붙이고 그리고 자 따라합니다. 나는 미움받아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아픈 마음입니다. 용채여, 나를 치유하소서. 신장에 손대고 나는 미움받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아픈 마음입니다. 용채여, 나를 치유하소서. 됐습니다. 베스트 졸리 약입니다. 안녕하세요. 그제 힐링 세션 받고 온 졸리 이지은입니다. 아구 우리 아기 세션 마지막에 엄마가 무슨 이시냐 해서 전주 이씨라 하니 아 왕족이구나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 아빠가 고아라 당신 성도 생년도 다 몰라 일가 창립한 거라 성이 진짜 이씨인지 확실치 않아요. 괜찮아 아가야. 마음에서 받아들이면 된단다. 근데 이 얘기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 그냥 나왔는데 계속 왕족이구나 이 멘트가 떠오르면서 내가 열등이는 완전 인정 못한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찜찜해서 이렇게라도 제 마음 편하고자 글을 올려요. 사랑합니다. 아가, 왕족은 그런 핏줄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네 마음이 인정하면 된단다. 왕족이라고. 헤라 엄마의 눈에는 네가 공주처럼 보여서 그렇게 얘기한 거야. 이 씨가 아니고 다른 성실에도 왕족이 아닌 성실에도 우리 아기는 공주지? 헤라 엄마의 눈에는 헤라 엄마 딸은 다 공주란다. 아가, 걱정하지 마. 자, 열등이가 못 받아들이는 거야. 왕족이구나. 그러면 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왕족이구나. 아, 이게 왕족이 아닌데. 이게 열등이지, 우리 애기. 어? 자, 열등이 아픔을 벌벌 떠면서 못 보는 아픔이 있다. 자, 신장에 손대고 따라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도울 수 없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두려움을 인정할 수 있도록 영채여 나를 담대하게 하소서. 왕족으로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존감을 높여주소서. 자, 됐습니다. 자, 밑에 하늘사랑 아기입니다. 혜란이 이번에는 겨울 명상으로 버림받고 외면당한 열등이 아픔과 대면하게 되었고 그 열등이가 가진 미움도 인정해주게 되었어요. 그 뒤 방 안에 누워있는데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만큼 괴로움이 몰려왔지만 다음 날에는 괜찮아졌어요. 원래 열등이 아픔을 인정하고 나면 그렇게 괴로워 죽고 싶죠. 그 다음에는 사랑받고 싶은 애정결핍 관념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 관념도 청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위장에 손을 대고 나는 사랑을 다 빼앗겨서 뺏고 싶은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사랑을 다 빼앗겨서 뺏고 싶은 내 열등이를 보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외면하고 있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인정할 수 있도록 나에게 용기를 주소서. 나를 치유하소서. 자, 이제 됐습니다. 산문동 사과발전 협의약입니다. 혜라님 맞개명 이후 집에 와도 수치심 두려움이 줄줄 1분 2초 괴로워요. 고 한번 부탁드려요. 사랑합니다. 우리 아기의 두려움 수치는 어마어마 무지하겠지 아가? 그래서 한 몇 년은 아주 그냥 딱 각오를 해야 돼. 그런데 우리 아기가 이게 빨리 나가려면 몸치유를 많이 해야 되겠죠? 몸치유를 많이 하세요. 마사지 받고 몸에 좋은 거 먹고 그리고 영체치유방 있으면 치유받고 그리고 영체패치 붙이고 금강저 대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일단 신장부터 열어야 돼요. 우리 아기 신장이 손대고 나는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버림받은 수치스러운 열등이를 인정하지 못해서 미워하고 두렵다고 버리고 있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영채여 나를 치유하소서. 자, 이제 됐습니다.
있습니다. 정유연 아기입니다. 사랑하는 에라님, 요즘 저희 가족 모두가 열등의 미움이 떠서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에 서로 상처만 주고 있어요. 너무 아파요. 저희 가족에 호 부탁드립니다. 자, 신장에 우리 유원이도 신장에 영체 패치 붙여야 돼. 신장하고 앞에 골반에 열등이의 아픔이 떴는데 그걸 미워해. 막 미워하면서 수치죠. 그리고 그게 두렵다고 계속 버려. 자, 그 미움에 미워하면서 수치주는 건 요 앞쪽에 골반 생식기 자궁 쪽에 있고요. 그 수치 에너지가 두려워서 버리는 건 신장 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뒤를 붙여줍니다. 자, 이렇게 골반을 잡고 자 따라합니다. 나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내 열등이 보는 것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미워하는 미움의 살기입니다. 내 열등이가 너무 두려워서 버리고 있는 두려움에 벌벌 떠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여, 나와 가족들을 치유하소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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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유원이 골반에 양쪽 골반에 한 장씩, 신장에 한 장씩. 그런 다음에 심장 앞쪽이랑 뒤쪽. 이거 엄마 아빠도 붙여드리면 좋다. 온 가족 다 붙이면 에너지장이 형성되니까. 이보담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245기 초참으로 참가한 희정아기 보담입니다. 맞개명 다녀온 이후로 매일매일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혜라님 인스타도 매일매일 댓글 달고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면서 못할 것 같은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매번 올라오는데 제가 무슨 마음을 인정해야 할까요? 혜라님 호 한 번만 부탁드려요. 그리고 저희 가족들에게도 호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혜라님 11월에 꼭 뵙고 싶어요. 혜라님도 우리 아기 보고 싶어요. 11월에. 자, 온 가족이 다 이 못하고 버림받을 것 같은 열등이죠. 열등이 아픈 마음. 무능해서 버림받을 것 같은 마음이죠. 열등이 아픔 인정해야 됩니다. 자, 골반 딱 잡고 우리 아기도 앞에 골반에 한 장씩 뒤에 신장에 한 장씩 붙이시면 돼요. 자, 따라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무능한 열등이라서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두려움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여, 나와 가족들을 치유하소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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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이보다마기는요. 뒷골이 많이 막혀 있고 뇌가 많이 반응하네요. 잘 때, 낮에는 안 되죠. 사람들이라고 생활하니까. 잘 때 영체 패치 이렇게 여기에. 그리고 여기 경동맥에 붙여주세요. 하셨죠? 이렇게. 자, 마음 이야기입니다. 엄마 고맙고 사랑해요. 요즘은 두려움 수치가 많이 떠요. 괴로워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아기 버림받을까 봐 두렵고 열등이 아픔 떴네요. 자, 따라합니다. 자궁에 손을 딱 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구도 도울 수 없는 무능한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짐덩어리인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너무 수치스럽고 이 마음이 너무 두려워서 버리고 있습니다. 영체여, 이 마음을 인정할 수 있도록 나에게 용기를 주소서. 나를 치유하소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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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마음 이야기는요, 신장하고 신장의 양쪽에 붙이고요, 척추 따라 쭉 붙여주세요. 척추 따라서 쭉 한 서너 장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 경동맥에. 이렇게 붙여주세요. 여기 뒤에 등판이 다 막혔네요. 자, 밀크티 블랙악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숫자가 왜 아까는 이게 숫자가 줄어들었네요? 왜 그래요? 우리 아기? 잘못 올렸어? 자, 밀크티 블랙악입니다. 혜라님 안녕하세요.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약 3주 전에 오빠 자취방에 방역을 하고 호소리도 많이 틀어두었는데 오빠가 추석 연휴 동안 복통에 시달렸어요. 수치가 나갔네요. 오빠가
뺏고 빼앗기는 수치가 있었네. 위장이. 가난의 파동이죠? 가난의 아픈 마음. 대박이네요. 우리 아기 아이고 똑똑해라. 잘했어, 잘했어. 영채님의 영향일까요? 물론. 오빠는 그냥 복통이구나 했는데 이게 아프면서 이게 수치가 나갔어요. 스티커를 안 붙여두어도 영채님이 맴돌고 있는 건가요? 돌고 있는데 스티커를 붙이면 더 강력하지요. 효과가 있으니까 스티커를 사서 붙이세요. 오빠 몰래. 아니면 오빠가 알아도 상관없어 그냥 이렇게 붙여두세요. 고생하는 오빠한테 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 스티커도 붙이고 오빠 여기에도 영채 패치 붙일 수 있으면 여기 붙이면 좋은데 여기랑 오빠 장도 안 좋아요. 그래서 골반 양쪽하고 여기 명치에다 붙여주면 좋습니다. 자, 오빠에게 여기다가 대신하세요. 그대가 나는 다 빼앗겨서 뺏고 싶은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또 뺏길까봐 두려워하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영채여, 나와 오빠를 이 고통에서 구하소서, 치유하소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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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빠 위장 열려서요. 지금 뒷골로 막 나가고 있어요. 자, 미셸 아기입니다. 헤라 엄마, 저 영현이에요. 오늘 질문 있어요. 오늘 침 삼키다가 자꾸 사례가 들려요. 왜 그런 거예요? 사랑해요, 헤라 엄마. 기도 있는 데가 자꾸 이렇게 침이 자꾸 이렇게 기도로 넘어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열등이 올라와서 그래요. 어떤 열등이? 바보 열등이, 장애인 열등이.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이렇게 삼키는 것도 잘 못하는 그 열등이 올라와서 그래요. 자, 따라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침도 잘 못 삼키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영채여, 나를 치유하소서.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당신께 맡깁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소서. 나를 치유하소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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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됐습니다. 이민영 아기입니다. 헤라 엄마, 가쁜 토크 늘 잘 보고 있어요. 감사해요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무명학입니다. 사랑하는 에라님, 이 시간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연휴에 척추를 다쳐서 일단 영체 패치 붙여드리고 오늘 병원에 입원했는데 2주 정도 안정 가료 후 퇴원 예정입니다. 빠른 회복과 치유될 수 있도록 호 부탁드립니다. 헤라님 사랑합니다. 사랑은 헤라입니다. 헤라는 나입니다. 나도 사랑입니다. 이야기 마음에 드네요. 자 신장에다 이렇게 되세요. 척추 다친 거는 신장이 안 좋으셔서 그래요. 버림받을까봐 두려움이 떠서 그래요. 어머니가 어머님 대신에 합니다. 나는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너무 두렵고 아파서 두려움도 인정할 수 없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영채여, 저와 제 어머니를 치유하소서. 빨리 쾌유할 수 있도록 영채여 축복하소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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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머님을요, 척추만 붙이지 마시고 심장 등 뒤 있죠. 여기 하나 붙이시고요. 그 다음에 골반 양쪽에 이렇게 한 장씩 더 붙여주세요. 하셨죠? 에너지가 거기까지 다 잡고 이렇게 틀고 있어, 척추를. 그러니까 거기 붙이시고 호를 듣게 하시면 좋죠. 그리고 우리 아기가 혹시 간호를 하시면 이렇게 그 영체 들어간 금강절을 이렇게 해주셔도 되는데 그거는 뭐 시간이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다음 아기 사랑받는 영체의 딸 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라님. 추석에 고향에 갔다가 아버지가 친척집을 도우려 무리해서 대출을 받고
집안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버지가 옛날에 사업을 하며 잘 나가시다 망했는데 이제 능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받아들이시지 못하고 열등이 같은 거예요. 열등이 같으면 자기 능력을 생각 안 해. 내 능력이 있어야 남을 돕는데 열등이는요, 남을 도울 때 우월감을 느끼거든. 그 우월감을 먹으려고 남을 돕는 일을 자꾸 하려고 그래. 자기 능력이 닿지도 않는 걸 하려고 하다가 옆에 사람 다 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 능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받아들이시지 못하고 사고를 치시는 것 같아요. 도와드릴 능력이 없는 제 열등이도 아프고 막막해서 부모님의 미래를 생각하니 너무 아파요. 도와주세요. 우리 아기가 이제 아버님의 그 열등이 아픈 마음 받아왔으니까, 아, 그거 한번 인정해 봅시다. 신장에 손 대시고. 그 열등이 아픔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버리는 거죠. 대신합니다, 우리 아기가.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고 누구도 도울 수 없는 무능한 열등이의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두려움에 벌벌 떠는 열등이의 아픈 마음입니다. 용채여, 나와 아버지를 치유하소서. 우리 가족을 치유하소서. 아버지가 치맥기도 약간 있으시네요. 어떻게 여기 뒷골이 다 막혔어. 그래서 약간 치맥기도 있어요. 너무 수치스러워 자기 존재가. 이렇게 쓸모없고 무능하고 남못 돕는 게. 그래서 살아있는 게 수치스러워. 남을 어떻게라도 돕지 않으면 나는 수치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아기가 대신에 패치 많이 붙이세요. 아버님은 여기 붙여주면 좋은데 여기랑 양쪽 경동맥 이렇게 목 위주로 그리고 이 어깨랑 신장이랑 하실 수 있으면 붙일 수 있으면 붙이고 안 되면 우리 아기 대신 붙이세요. 그런 다음에 호를 많이 듣습니다. 지금 열등 인정하는 멘트하고 스카이 드림스 님 보내주셨고요. 사랑의 시에라님, 우리 둘째 양이가 방광결석으로 토요일 아침에 응급실에 입원했습니다. 방광에 이물질이 다 빠져서 빨리 저희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호해 주세요. 둘째 양이라면 그 고양이 아닙니까? 아픔을 보는 게 너무 무서워. 몸이 많이 아픈 남편, 친한 친구들에게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아니구나. 양이라고 그래갖고 나는 또, 전화까지 한후 아픔 덩어리가 된 딸, 그리고 저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뺏겨서 뺏고 싶은 열등의 아픈 마음들이 공명하는 저희 가족을 영채로 감싸주세요. 한없이 주시는 사랑 감사합니다. 자, 일단 방광결석부터 뺍시다. 자, 방광결석. 나는 열등이가, 내 열등이가 수치스러워서 미워하고 공격하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채여, 우리 둘째를 치유하소서. 우리 가족을 치유하소서. 그 방광 부위에 영체 패치 붙여줍니다. 윤성현 아기입니다. 존경하는 헤라님, 이번 힐링 세션에서 크신 사랑 주셨음에도 아직 몸과 마음이 열리지 않아 그 사랑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성현입니다. 세션을 받으며 혼란스럽고 마음이 무거웠는데 집에 들어와 시간이 조금 흐르자 조금씩 헤라님 말씀이 가슴에 와닿기 시작합니다. 아직 너무 부족해서 사랑과 미움 어느 하나 인정하지 못하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죄송하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가, 죄송할 거 없어. 근데 아가, 헤라 엄마 말안 들으면 넌 굉장한 아픔을 겪게 돼 있어. 너무 딱하다, 우리 애기. 응? 더 나이 들면 그 열등이를 보지 않고 그 미움을 인정을 안 차나? 미움 인정 안 하는 게 열등이거든, 네 열등이. 근데 그 미움을 너무 무섭다고 자꾸 버리고 인정 안 하고 자꾸 인정받으려고 집착하고 돌아다니는 열등이로 살면 우리 애기 엄청 고통당한다, 아가야. 그래서 엄마는 마음이 아프지, 우리 애기. 헤라 엄마한테 자주 오고. 그리고 자 미움 인정하는 거 한번 해볼까 우리 애기? 자 심장과 신장 한쪽 손은 심장 한쪽 손은 그 허리에다 손을 댄다 신장에다가 자 따라합니다. 나는 미움받아서 미워하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나는 미움받을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미움을 인정하지 못하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미움받을까봐 두려워서 미움의 아픈 마음 다 버리고 인정받으려고 집착 살기 쓰는 미움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여, 나를 치유하소서, 나를 이곳 통해서 구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밑에 한 걸음 한 걸음 악입니다. 헤라님, 어리석은 저를 지혜로 하나하나 깨우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삼 저희 가족 사랑하는 마음이 훅 드네요. 큰아들, 남편,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저 사랑으로 감싸 주시면 바라봅니다. 헤라님 감사합니다. 자, 영채여, 이야기의 가족을 영채로 싸드립니다. 영채여, 이야기의 가족을 축복하소서, 치유하소서. 자, 제이수학입니다. 헤라 엄마, 오늘은 왜 이리 방송 시청 전부터 가슴이 두근거릴까요? 지난주 이 사연 너무 늦게 올려서 잘렸나 봐요. 아이고, 처음에 시작할 때 아가 했는데 기다렸는데 영상 종료돼 다시 올립니다. 결혼을 준비하던 남자친구가 조울증으로 처음 했는데 이야기. 내일 폐쇄병동에 입원합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능한 제가 안심하고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남친은 어릴 적부터 불안한 경우로 많이 몸 마음이 아팠어요. 더 이상 아프지 않고 멋진 인생 살수 있도록 계라님 후회 주세요. 자가 남친 폐쇄병동에서 퇴원하고 약 타면 한번 언제 같이 마음 깨우기 명상에 와라잉 우리기. 자, 열등의 아픔 인정해야 됩니다. 자, 따라합니다. 영채여,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 아무도 도울 수 없고 무능한 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채여, 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당신께 맡기니 나를 책임져 주소서. 남자친구를 책임져 주소서, 치유하소서. 자, 박흥준 학입니다. 헤라 엄마, 제가 제 방에서 마음 공부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처음에 울라고 하셔서 7개월 넘게 울었어요. 이젠 서름이 많이 나갔어요. 참회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현실이 보이네요. 암담해요. 하지만 마음의 힘을 믿어요. 헤라 엄마와 헤라 TV가 있어 힘을 냅니다. 영채님이 제 몸을 감싸고 있는 게 느껴져요. 영채님을 마음으로 점점 인정해 나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아기 따라합니다. 골반을 잡고.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고 아무도 도울 수 없는 무능한 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 짐덩어리인 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 나의 모든 열등의 무거운 짐을 영체께 맡깁니다. 영체여, 나를 책임져 주소서, 나를 치유하소서, 나를 축복하소서. 김덕진학입니다. 우리 김덕진학이 그냥 쏘시고 아무 말이 없네요. 사랑해요, 우리 아기. 김가연학입니다. 얼마 전 드디어 저희 꿈에도 헤라님이 나오셨어요. 오예, 용기네요. 헤라님 옆으로 갔더니 저를 아기처럼 포근하게 꼭 한참을 안아주셨는데 그 따뜻함이 말로는 설명 불가였고 영체가 간 거예요. 꿈에서 나타난 헤라님은 영체예요. 그날 하루 종일 그 따뜻함이 함께였습니다. 그 며칠 후 좋은 분을 소개받게 되어 좋은 관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고 행복한 만남은 처음입니다. 버림받은 애고가 큰 저를 위한 영채님의 보살핌 덕분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우리 가연아기 축복합니다. 행복한 만남 되시고 혹시 만남 중에 아프더라도 영채께 의탁하고 아픈 마음 인정은 잊지 마세요.
자, 다음 분입니다. 몽글바람님. 안녕하세요. 혜라님,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지만 자꾸 옛날에 슬펐던 기억이 나고 완전히 혼자라는 느낌에 계속 눈물이 나요. 버림받은 아픈 악이 올라왔네요. 이 버림받은 마음이 어릴 때부터 나에게 있었구나. 내가 계속 몰랐구나 정도 알것 같아요. 그리고 미움만 써도 마음이 아프고 힘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혜라님. 호 부탁드려요. 슈퍼제 안 돼서 계좌로 썼어요. 안녕하세요, 혜라님. 무슨 일, 이거 또두번 썼네요. 자, 호 들어갑니다. 버림받은 애고. 자, 이렇게 손을 하고 신장이 되고 따라합니다. 나는 버림받아서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 인정하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두려움에 펄벌 떠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통에서 나를 구하소서. 나를 치유하소서. 자, 우리 아기는요, 심장이 꽉 막혔네요. 일단 영체 패치를 신장 양쪽에 붙이고, 그 다음에 심장, 여기 등, 여기 뒤에 있죠, 여기에다가 십자 모양으로 네 개를 붙이세요. 아셨죠? 그리고 호를 계속 들으세요. 조금 전에 제가 멘트한 그 마음 인정이 멘트하고. 아셨죠? 자, 다음 분 주주학입니다. 헤라님, 큰아버지께서 식도암 말기로 항암 치료 중이시. 자, 여러분 20분 남았는데 슈퍼챗이 20개가 남았어요. 그래서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쏘지 마세요. 우리 아기 쐈는데 또못 읽어 좀 마음이 아파. 헤라 엄마. 그러니까 쏘지 마시고. 다른 분할 때? 예, 같이 호 받으시면 돼요. 여러분 아픈 부위에 대고 그분과 공명하는 관념은 다 나갑니다. 주주학입니다. 혜라님, 큰아버지께서 식도암 말기로 항암 치료 중이신데 식도가 붙어서 액체도 넘기 힘들어하세요. 호라버지 밑에 자라 IMF 때 사업 부도나고 아내도 자살하고 알코올 성치매로 10년 가까이 정신병원에 계시다가 아유 딱해라. 너무 아파요. 식도암 말기 진단을 받고 최근에 나오셨어요. 혜라님, 외롭고 아픈 인생을 살아온 저희 큰아버지께 호 부탁드려요. 헤라님, 그리고 제가 요즘 미움과 수치당하는 일이 많아졌는데 치유 과정일까요? 의지할 수 있는 품이 되어 주셔서 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렇죠. 미움받고 수치당한 애고는 그 아픔을 느껴야 돼요. 근데 큰아버지 마음하고 똑같으네요. 미움받고 수치당한 마음이에요. 똑같이 하면 됩니다. 자, 따라합니다. 나는 미움받아서 수치당한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너무 아프고 두려워서 두려움도 인정할 수 없는,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두려움도 인정할 수 없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여, 저와 큰아버지를 치유해 주소서, 축복하소서. 자, 이제 됐습니다. 양은지학입니다. 헤라님, 제가 함께 일할 사람이 필요해. 영체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제 생각에는 한명 보내주신 것 같다.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몸과 마음이 많이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요. 회사에 민폐를 끼칠 정도로 실수가 잦아 일단 3개월 정도 쉬었다가 다시 일하라고 했는데 맞는 건지요? 그럼요. 민폐를 끼치면 쉬어야지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그대의 아픈 마음 보라고 보내주신 분이 맞아요. 그렇지만 민폐 끼칠 정도면 쉬어야 됩니다. 자, 김나연학입니다. 헤라님, 수행 이후로 전왜 오히려 더 먹는 것 같죠? 365일 중에 적당히 먹고 위가 편한 날은 손에 꼽는 것 같아요. 뺏긴 마음 조금 인정하면 하루 정도는 적당히 먹다가 다시 다음 날이 되면 또 끄달려가서 엄청 먹어요.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젠 위에 통증까지 느껴져요. 자, 아가, 영체 패치를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붙여 내장을 딱 붙이고, 자, 따라합니다. 나는 다 빼앗겨서 뺏고 싶은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이 열등이 아픈 마음 보는 것이 두려워서, 뺏길까봐 두려워서, 외면하고 버리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통에서 나를 구하소서, 나를 치유하소서.
배고프고 뭘 먹고 싶을 때마다 용치 패치 붙이고 근강절되고 조금 전에 뺏고 뺏기를 내고 아픈 마음 인정했죠? 이런 엄마가 그거 합니다. 하셨죠? 노력하지 않고 그냥 저절로 되길 바라지 마세요. 먹지 말고 용치 패치 위에 근강절됩니다. 달달한 시나몬 아기입니다. 혜라님 오늘 병원에서 성대 결절을 진단받았어요. 다음 주 맞개명 가야 하는데 마장이겠죠? 혜라님 호받고 다음 주 꼭 지리산 가고 싶어요. 성대 결절이라서 뭐 마음 공부 못합니까? 걱정 말고 오시고요. 자, 성대 결절. 배신감의 예고입니다. 나는 배신당해서 아픈 마음입니다. 용채여 나를 치유하소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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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용채 패치 여기. 그리고 목 뒤에 양옆에 이렇게 붙입니다. 신장에 또 붙이고요. 꽃사랑 아기입니다. 혜랑님 항상 감사합니다. 제 여동생이 나이 36살에 첫 아이를 임신했어요. 이제 3개월차 접어들었는데 초반엔 피가 자주 비치고 해서 병원에서 누워만 있으라고 합니다. 입덧도 심해서 잘 먹지 못하고 힘들어하는데 어쩌다 입덧이 없는 날에 아이가 잘못된 건지 아닌지 불안해합니다. 동생은 아이가 잘못될까봐 너무 두렵고 걱정되는 마음이 크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무의식 때문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혜라님.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마음이죠. 이 아기에게 신장하고 앞에 자궁에 영체 패치 붙여주세요. 그리고 호를 듣게 하십시오. 여동생에게. 자, 그리고 따라합니다. 나는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여 나와 아이를 지켜주소서. 나의 근심 걱정을 치유해 주소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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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됐습니다. 사랑스러운 나아기입니다. 혜라님, 저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을 멀리서 볼 땐 좋은데 가까이서 보거나 실제 조금이라도 친근감 있게 다가오면 상대가 수치스럽게 느껴지거나 싫다는 마음이 올라와서 당황스러워요. 주변에서 괜찮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저에게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면 상대가 열등하게 느껴졌던 것 같은데 제 열등감이나 수치심 때문인가요? 혜라님에게 사랑받고 싶어요. 치유받고 싶어요. 자, 상대가 나한테 무엇을 빼앗으려고 느끼는 뺏고 뺏긴 애고가 세서 그래요. 자, 따라합니다. 나는 다 빼앗겨서 뺏고 싶은 아픈 마음입니다. 영채여 이 고통에서 나를 구하소서. 이 아픔에서 나를 치유하소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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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입니다. 언니 때문에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많이 미워하고 있어요. 건물을 날렸거든요. 영채여 미워하는 아픈 마음입니다. 고집부리는 아픈 마음입니다. 치유해 주셔서 사랑합니다. 자, 이미 다 하시네요. 자, 영채로 이야기 아픈 마음 싸드립니다. 영채여 이야기에 미워하는 아픈 마음을 치유하소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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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영체 체험담 하나 더 하고 여러분과 소통하겠습니다. 소통하는 것만큼 소통하고 뒤에 쏜 아기들은 할 수 없어요. 서운하지만 그 아기들께는 이름만 쫙 불러줄 거예요. 자, 영체 체험담 물결님 사연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346기 마음 깨우기 명상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혜라님의 힐링 세션을 받았어요. 받을 때 눈물도 나고 손발이 찌릿찌릿하기도 하고 혜라님께서 아랫배에 손을 대고 호해 주실 땐 그 부위가 뜨겁기도 하였어요. 수치 나가는 거예요. 탁기 나가고. 그건 수치 살기가 나가고 있는 거라고 혜라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세션을 다 받고 나니 지치는 듯한 느낌이 들어 조금 쉬려고 숙소에 돌아왔는데 가슴이 따뜻해지면서 한없이 편안해지는 것 같았어요. 이런 편안함은 처음 느끼는 건데 우리가 평상시에 느껴보는 그런 편안함과는 달리 기분 좋은 편안함이었어요. 몸과 마음이 쉰다는 게 뭔지 알 것 같았어요. 영체님이 쉬게 하는 거예요. 조금 지나자 온몸이 뜨거워졌고 아랫배에서 영체가 강하게 치유하고 있음을 느꼈어요. 이튿날 전세버스 타고 사당까지 오는데 등과 엉덩이 골반 부위가 빠져나갈 듯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치유하고 있습니다.
사당역에 도착하여 일어나서 걷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몇 시간 동안, 버스에 오랜 시간 동안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걸을 때면 무릎 통증이 심하여 걷기가 힘들었는데 이상하게 조금도 아프지 않았어요. 순간적으로, 이게 왜안 아프지라고 의문이 올라왔어요. 그러다가 금방 알아차렸어요. 영체가 그냥 나를 치유하고 있었음을. 너무나 신기했어요. 누군가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의 간단한 체험담을 올려보았습니다. 헤라님께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헤라님 많이 많이 사랑해요 하셨어요. 자, 이 아기에게 영체가 들어가 있는 영체 선물 드립니다. 자, 축하합니다. 헤라 사랑 제비꽃 아기입니다. 헤라님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이 아직 이직하고 싶어하는 회사 면접 날이 내일 모레인데요. 남편이 원하는 대로 될수 있도록 호 부탁드려요. 따라합니다. 나는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벌벌 떠는 열등이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여, 나와 남편을 치유하소서, 축복하소서. 이제 됐습니다. 김태현 아기입니다. 이번 추석에 찾아뵙고, 아, 맞게병 오셨군요, 우리 아기.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헤라님 뵈어서 영광이었어요. 사랑합니다. 헤라 엄마도 우리 아기 보게 돼서 너무 행복했어요. 사랑해요, 우리 아기. 사랑 아기입니다. 헤라님, 제 동생이 내년에 대학을 가는데 동생이 가장 좋은 대학에 합격하도록 호해 주세요. 영채여, 우리 아기의 동생이 뜻하는 바 가장 좋은 곳에 합격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자, 이제 됐습니다. 유보정 아기입니다. 사랑하는 헤라 엄마, 346기 맞계명에 다녀온 류연순입니다. 마지막 식사 후에 안아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현재 친정엄마 치매 증상, 대퇴부 수술로 입원 중이시고 남편 김태호는 1년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뇌경색으로 입원 중입니다. 친정엄마와 남편을 위해서 호를 꼭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짧은 영체 체험으로 눈을 치유받았습니다. 24시간 동안 호를 녹음해서 공폰 5대로 계속 무음 또는 1단계 소리로 연속 틀어놓고 있습니다. 아우, 우리 아기 정성이 대단하네요. 효과는 대박입니다. 이분이 영체 체험으로 예전에 2012년에 왔을 때는 저를 별로 안 좋아했대요. 근데 영체 그 호를 듣고 눈도 치유받고 막 효과를 보니까 지금 막그 뇌경색 그 남편에게도 호를 틀어놓고 막 이렇게 하나 봐요. 이렇게 믿음이 강하면 영체께서 반드시 치유하지요. 다른 체험담은 꼭 올리겠습니다. 네, 영체 체험담 꼭 보내세요, 우리 아기. 자, 그리고 친정 엄마와 남편 영체 치유 들어갑니다. 영체요. 이 아픈 아기들을 치유하소서. 아픈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고 보호하소서. 영체여,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아무리 거부감이 들어도 24시간 호를 들으면 치유 안될병 없어요. 왜냐하면 이호 소리가 수치를 다 뚫거든요. 수치가 모든 병을 만들고 모든 괴로움을 만드는 근원인데. 근데 들으면서 엄청 괴로울 텐데. 우리 아기 대박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괴로움을 견디고 듣는지. 진달래악입니다. 안녕하세요, 헤라님. 매주 호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기. 윤수락입니다. 헤라 엄마, 엄마의 존재만 떠올려도 감사한 마음이 올라와요. 제가 한달 정도 부정출혈이 있는데 자궁 초음파에도 이상은 없다고 해요. 왜 그런 걸까요? 치유될 수 있게 엄마의 호 부탁드려요.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수치당한 여자의 아픈 마음 나가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자궁에 손대고 나는 수치당한 여자 열등이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채여, 나를 치유하소서. 여러분, 호 듣고 어디가 아프거나 피가 나오면 엄청 좋은 거예요.
특히 암 환자들이 피 나오면 치유된다는 증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호 듣고 나서 제 영채 그 스티커나 아니면 제 사진 있죠? 브로마이드. 그 팔잖아요. 그 제제 포스터. 여기가 이렇게 빛이 나면 여러분 치유되는 증거예요. 이렇게 잘 보세요. 치유되는 증거죠. 그래서 놀래지 마라. 피가 비치거나 막 빛이 나거나 막 이상한 현상들이 놀래거나 아프다고 놀래거나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호를 가능한 장시간 많이 들으시면 효과 대박이에요. 그 몸이 암으로 아프거나 불치병이신 분들은 호를 계속 들으시면 반드시 치유 일어나니까 해보십시오. 그리고 몸에 영채 패치 붙이고 방역하고 영채 스티커. 그리고 문에는 헤라 엄마 포스터 붙이고 호를 계속 들어보세요. 거짓말인가? 병원에서 못 고치는 분들 해보세요. 왜 그걸 안 해봅니까? 된다는데, 그쵸? 그러면 이렇게 아까 그 아기처럼 믿음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마음 공부에도 물론 효과가 있죠. 가능한 한 주무실 때 호흡 듣는 아기 있는데 좋지요. 근데 탁기가 나가는데 아침에 피곤할 수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수치가 하도 나가서 오히려 또 개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맞게 시간을 너무 길면 감당이 안 되니까 몸이 수치 탁기 내보낼 때 감당이 안 되죠. 너무 피곤해서 사실은 그걸 조금 줄여서도 듣고 뭐 가능하면 그냥 밤새도록 들으면 더 좋습니다. 진달래야 자, 이 아름드리 자원 아기입니다. 오늘도 헤라TV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고마워요, 우리 아기. 닷소라기입니다. 헤라님, 저희 엄마가 팔을 어디 부딪히도 않았는데 염증만으로 힘들어하세요. 호 부탁드려요. 자, 팔에 수치탁기가 고여있는 거예요. 자, 거기 영채로 뚫어드립니다. 지금 엄마가 어떤 일을 하시고 있으면 그 일에 잠시 중단했다 하세요. 그 일이 별로 좋은 일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다른 건 자세한 얘기를 안 써서 모르겠는데 손으로 어머님이 어떤 일을 하는데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돼, 세상에. 또는 어떤 별로 좋지 않은 일을 하실 때 지금 이래요. 여기서 안 나가는 거야. 아프게 해서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빨리 조금 쉬시고 아니면 조금 바꾸시고 하셔야 돼요. 자, 정미박아기. 감사합니다. 성미자아기. 자, 우리 성미자기 호 들어갑니다. 영채여, 이 아기의 가족을 치유하소서. 자, 정은이 아기. 목이 갑갑하고 심장이 아프다고요. 자, 심장과 목. 자. 영채 들어갑니다. 세연이 영채 들어갑니다. 아가, 너는 여기에 영채 패치, 여기에 영채 패치. 그다음에 심장 이렇게 붙인다. 박향진 아기입니다. 열등이를 미워하고 있는 마음. 자, 따라합니다. 나는 내 열등이가 너무 수치스러워서 미워하는 아픈 마음입니다. 영채여, 나를 치유하소서. 자, 우리 배지원학입니다. 헤라님, 저는 쫄보라서. 버림받을까 봐 두려움과 비참을 느끼니 너무 무서워요. 저를 도와주소서. 아가, 무조건 두려움 느껴야 돼. 영채 패치를 심장에 붙인다. 그리고 금강저로 내냥 쌍으로 해. 너는 이걸 계속 대고 있어. 알겠니 아가? 그거 안 버리면 네 인생이 바뀌질 않아. 그리고 우리 아기도 밤새도록 호를 들어. 이어폰이라도 꽂고 집에 아무도 없고 혼자 있으면 그냥 호를 틀어놓으면 온 집안이 방역이 되니까 좋은데 엄마나 딸은 아빠나 그 영채를 믿지 않는 분들은 시끄럽다고 싫어하죠. 그럼 이어폰 듣고 밤새도록 들어, 우리 아기. 알았지? 그런 정성 없이 어떻게 네가 그 아픈 마음에서 벗어나겠니, 이 녀석아. 응? 자, 따라합니다. 나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열등이의 아픈 마음입니다. 내 두려움을 인정할 수 있도록 영채여 나에게 담대함을 주소서. 나를 치유하소서.
막입니다. 혜라님 감사합니다. 방금 지난주 사연 읽어주신 남자한테 가면 울었다던 하영이에요. 내용이 잘렸는데 제가 중요한 것은 제가 결혼이, 남자들은 저를 좋아해 주는데 저는 연애도 어렵고 결혼이 하고 싶으면서 두렵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엔 남자에게 폭행을 당한 할머니들의 마음이 느껴져서 많이 울었습니다. 실제로 친할머니와 고모 맞았던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가야, 너는 남자를 사귀거나 결혼할 지경이 아직 아니란다. 막계명으로 오너라. 그래서 무의식 속에 피해자의 아픈 마음을 안 느끼면 우리 아기는 불행해요. 행복하려고 사랑하고 결혼도 하는데 우리 아기는 벌써 그 피해자, 남자에게 피해당한 열등한 여자의 아픈 마음부터 그걸 볼 수 있고 그 아픔 인정하고 그걸 보는 두려움 청산한 다음에 남자도 만나고 결혼도 해야 돼요, 우리 아기. 알았지, 아가? 오야? 엄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헤라 엄마가 그러니까 글로리 형 아기는 꼭 오세요. 아셨죠? 그리고 만약에 막계명에 왔던 아기 같으면 한 두세 번 더 와야 돼. 지금 에너지를 보니까 아직 못 봤어. 받아야 돼. 그리고 영체 패치 사서 여기 신장하고 여기 신장하고 여기 위장에 붙이세요. 신장 양쪽 위장 그리고 골반 이렇게 다섯 장 붙이고 홀을 들어. 우리 아기도 그냥 수치가 너무 심하니까 헤라 엄마한테 오기 전까지 밤새도록 이래도 홀을 들어가. 알았죠? 금강저 있으면 여기 위장을 이렇게 꽂으면 좋은데. 그리고 아까 누구더라? 우리 나연아기 맨날 그 밥 폭식한다는 아기 금강저 있잖아. 우리 아기 영체 담긴 금강저 없으면 하나 살아잉? 그래서 꼭 위장에 배고플 때마다 영체 붙이고 패치 붙이고 이렇게 딱 대봐. 안 고프지? 왜 쫓아가서 밥을 먹어? 알았지? 우리 나연이. 자, 헤라TV 보면 잠 온다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호할 때마다 여러분 수치 타기가 막 나가는데 수치가 너무 세게 나가면 이렇게 졸린 거예요. 그럴 땐 일어서서 연단하거나 그 부위를 금강절을 딱 대고 들으면 잠이 덜 와요. 아셨죠? 자, 스티브 아기, 꽃나무 아기 뭐 많이 들어왔네. 나연 아기, 뭐야. 아이고, 달림이 아기 이제 왔어? 이제 끝났는데? 우리 아기도 이제 끝날 때 되니까 이제 잠에서 깼죠? 끝날 때 되니까 아니라 넘었네. 이제까지 졸다가 이제 끝날 때, 아유, 이제 정신 차렸어. 아유, 우리 아기도 어떻게? 여러분, 호 좀 들으세요. 요 때만 듣지 말고 녹음을 해갖고 연속 녹음해서 제가 멜론에다 등재할까? 그거를 갖다가? 뭐 머리 아플 때 듣는 호. 무슨 어디 아플 때. 네, 제가 한번 등재 추진해 볼게요. 그거를 밤새도록 들어. 근데 그걸 녹음을 또 하고 그걸 듣기 그렇지 않았지? 멜론에 등재하면 들을래요, 여러분? 밤새도록 들어봐. 거짓말 하나 내가. 암 걸리고 병 걸린 분들, 마음이 괴로운 분들 계속 호 듣고 영치 패치 붙이고 스티커를 방역하고 건강적 꽂고 팔찌하고 안 날래 안 날 수가 없어, 여러분. 응? 자, 그래서 자, 호 마지막으로 호로 여러분. 호 한 시간 연속 재생 유튜브 어떤가요? 그럼 헤라 엄마가 한 시간 동안 계속 호하라고 이 녀석아. 녹음해서 하루 두 시간 넘게 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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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적어도 두세 시간은 들어야지. 그리고 일하면서도 들을 수 있잖아. 단순 작업이나 밥하고 빨래할 때 뭐 왜 가만히 있어. 이렇게 들으세요. 들으세요. 수치 엄청 뿜뿜 나가요. 그리고 졸리는 것도 좋은 거야. 왜? 졸릴 때 수치 엄청 나가서 그래. 불면증인 아기들 들어봐. 잠이 안 오나. 잠 엄청 오지. 수치 때문에. 수치, 잠 안 재우는 수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시간 넘었으니까 제발 올려주세요. 잠잘 때마다 헤라TV 제발 호 출시해주세요. 알았어요. 제가 멜론의 등재가 쉽지 않으면 호를 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호를 출시하면 여러분과 다운받게 해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어디에다 넣어서 하는 방향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그 호를 신장 뭐 이렇게 전체 치유하는 거 한번 그리고 계속 듣는 거 한번 여러 가지를 한번 제가 생각해볼게요. 그거 너무 좋은 건데. 그리고 이제 헤라 엄마 도력이 높아진 상태에서 또 호를 녹음하면 옛날 거랑 다르죠. 항상 최신 헤라 TV 버전을 들으셔야 돼. 헤라 엄마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니까 강력한 호가 나가니까. 하셨죠? 오야 호음질. 네. 자, 여러분 이제 저는 헤라 엄마 물러갈 거예요. 멜론 말고도 그렇지 할 수 있는 헤라 TV 계정에 하나 올려줘도 좋고 할 때 한번 제가 상의해 볼게요. 자, 여기 요렇게 대고 가슴에 대고. 자, 여러분 가슴에 대고 눈 감고 가슴 열어줍니다. 영채님 축복 들어갑니다. 영채요, 우리 헤라TV 가족들을 치유하소서. 마음이 아픈 이야기들을 치유하소서.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세상이 두렵고 삶이 두려워요. 영채요, 이 아픈 아기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이 아기들의 두려움을
두려움으로부터 지켜주소서. 이 아기들이 가는 곳마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소서. 세상의 모든 아픔과 두려움으로부터 담대하게 맞설 수 있도록, 인정할 수 있도록 영체여 축복하소서. 영체여 이 아기들의 마음을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시며 온 몸에 기어를 뚫고 당신의 사랑으로 치유하소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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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이제 됐습니다. 헤라 엄마는 물러갑니다. 10월 10일 날, 다음이 10월 10일이죠, 그쵸? 10월 10일 날, 여러분, 랜선 마음씩 기도해 주시고, 많은 분 오셔서 본방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11일 날, 또 헤라TV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굿나잇!